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 써주신 거를요. 지금 2020년 8월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기독 시리즈 두 편을 녹음한 뒤에 개봉 신작을 녹음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극장 관람 을좀 일찍 했어야 됐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극장 가는 게좀 무서워지고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러면서 이게 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또 무슨 영화 보셨나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약속을 어기고 있네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너무 크게 또 번지고 있고, 뭐, 다들 하는 얘기가 봄 때였나요? 그때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보다는 이번에 서울발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심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만날 사람들이 몇분 계시는데, 약속들이 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다 미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죠. 다들 지금 그런 걱정에 쌓여 계시고, 그런 상황을 다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편은 여러분들 써주신 영화평 댓글을 읽어보는 그런 코너이죠. 제가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애드립을 초반에 좀 많이 치네요. 애드립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12월 달 편, 원고가 40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0페이지씩 잘라도 한 4부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반쯤 포기하고 널널하게 녹음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일에 걸쳐서 녹음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제 성대가 닳아버리겠네요. 제가 요즘에 덕질에 좀 빠져가지고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덕질은 처음인데, 네. 그 덕질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좀 듣게 됐어요. 아, 팟캐스트죠. 정확하게 따지자면 팟캐스트인데, 한국 팟캐스트는 아니고 이제 해외 팟캐스트인데, 덕질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연결돼서 그쪽까지 연결됐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뭐 사연도 얘기해주고 뭐 그런 팟캐스트인데,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저희 방송이 생각났어요. 아, 나도 저렇게 재밌게 녹음할 수 있는,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동안 그렇게 안한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 시리즈 그 사일런스 편 같은 경우는, 어우,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압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녹음했고요. 네. 그 방송편에 참 피드백 주신 분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지간에 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코너도 여러분들 써주신 거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냥 기계처럼 읽는 것에 치우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더 재미나게 읽을 수 있고 감정을 실어서 읽을 수 있고 했을 텐데, 그리고 좀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녹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틀에 박혀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구충미라고. 너무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 뭐 성격이 그런 거 어떻겠어요. 이게 강박인데. 네, 강박이죠. 저도 좀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애들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튼 이 간에
그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재밌고 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요즘 반성을 좀 제가 많이 합니다. 그 JTBC에서 나오는 방구석 1열에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정범 감독이 나왔는데 아저씨를 만든 연출한 감독이죠. 그 아저씨도 그렇고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해서 상도 탔던 너는 여기 없었다. 네, 그 영화도 그렇고 제가 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놓친 이유가 그 매력 요소를 놓쳤는데 그 이유가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오랜만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지금 코너를 녹음하죠. 어쩌다 보니까 초반에는 근황 토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날씨 더운데 좀 9월 달에는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도 12월 편이고요. 12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 영화 마약왕이 차지했습니다. 1297개를 차지했었네요. 그리고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당시의 아쿠아맨 이런 영화였습니다. 503만. 그러니까 마약왕이 스크린 숫자 1위를 가져갔지만 흥행은 아쿠아맨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이 꼭 흥행 1위를 만드는 건 아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크린을 뭐 가져갔어도 흥행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스크린 숫자를 많이 가져간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 과정의 공정, 공평, 이것이 훼손되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그 영화도 개봉하잖아요. 그것도 극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겁이 많아서 지금 가질 못하겠네. 트위터에 보니까, 그 영화만은 극장에서 봐야지. 그러면서 예매를 했다고, 트위터에 올린 분들 계시던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테넷이라는 영화도 신작도 그 유료 시사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변칙 상영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무료 시사회도 아니고 유료 시사회, 시사회인 척하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거는 정식 개봉 전에 한 일주일 전 그쯤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돈 받으면서 영화를 미리 트는 행위죠. 물론 스크린 숫자는 작게 씁니다만 그 일주일 전에는 그럼에도 많은 관객들을 자신의 영화 쪽으로 미리 끌고 오는 그런 행위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다른 중소 영화들이 큰 영화의 개봉일을 염두하고서 자신들의 개봉 일정을 짜거든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개봉 일정 한 1, 2주 전에 한 작은 독립 영화가 개봉하려고 했는데, 같은 날에 테넷의 유료 시사회가 열린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독립영화 보겠습니까? 일반 대중들이? 저 같아도 테넷 보러 가겠습니다. 스크린도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상영 점유율 이런 것도 좀될 거예요. 그래서 유료 시사회 명목으로 변칙 상영을 하는 거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이 좀 까탈스럽게 구린 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화 댓글 평을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일에 NY 닉스님이 처음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12월이네요, 벌써. 한살더 먹는 게 일이 쉽다니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2018년도가 너무 별로였던 한 해였기에 12월도 빨랑 후딱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보셨네요. 얼마 전 개들의 섬을 재밌게 봐서 이 감독의 전작인 영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재밌네요. 조지 클루니의 능청맞은 목소리도 좋고, 이게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더빙을 한 거죠, 조지 클루니가. 그 목소리도 좋고, 설정이나 스토리도 재밌고, 뱅글뱅글 도는 눈동자는 너무 웃기더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들의 섬 쪽이 좀더 인상 깊은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다 애니메이션이네요. 스톱모션. 두 영화가 특별히 우열을 가릴 정도가 아니게 모두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여우보다는 개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은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개들의 그 뭐라 그 방방 뛰는 그런 에너지 그런 걸좀더 좋아하죠. 좋은 음악과 유쾌한 유머, 그리고 그 속에 깔려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썩 좋았던 영화였고, 엉뚱한 상상력으로도 유치하지 않게끔 영화를 만들어내는 감독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네, 개들의 섬이었고요. 이거 다른 청취자께서 이 감독을 매우 좋아하시죠? 제가 그 감독 이름 까먹었는데 아마 이전에도 저희 방송편에서 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국가 부도의 날도 보셨네요. 요거는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영화가 많이 슬프네요. 일부러 눈물을 짜내는 연출이 난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착잡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 더욱 한숨을 나오게 하고요. 짜임새나 이야기 흐름, 편집 등의 완성도가 탁월한 작품은 아닌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돌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그려낸 부분과 주조연 배우들의 좋은 연기가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감싸고도 남을 정도의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배우들이고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배역의 세 가지 이야기가 교대로 나오면서 영화가 흘러갑니다. 심지어 이 배우 중 둘은 영화상에서 아예 끝까지 한번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선 김혜수 배우의 연기 참 좋습니다. 감독의 인터뷰 글에서 원작자도 영화가 됐을 때 주인공을 김혜수로 찍어 놨었다는데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가 배역을 맡지 않았나 싶더군요. 영어 연기도 잘하시고요. 영화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더군요. 유아인 배우도 선악이 공존하는 복잡한 인물을 잘 연기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허준호 배우의 내공이 후덜덜 하더군요. 몇몇 장면에서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특히 베란다 앞에서 쪼그려 우는 장면이 있는데 먹먹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더욱 씁쓸했던 이유는 그토록 자상한 사장님이었던 허준호가 세월이 흘러서 누구도 믿지 말라고 아들에게 몇 번이고 이르며 외국인 노동자를 타박하는 각박한 사장님으로 변해버린 것일 겁니다. 그때 그 IMF 사태로 우리 국민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고 대부분의 서민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거겠죠.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의 헬 조선의 시초겠고요.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존재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데이비드 백고님이 12월 5일날 함께 써주셨습니다. 영어 제목이 디폴트인데 크게 와닿질 않아서 검색해보니 말 그대로 부도네요. 저는 컴퓨터 관련 디폴트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영화 자체가 보이기보다는 연기 중인 배우들이 보였거든요. 허준호 배우는 제가 본 작품마다 좋으시네요. 허준호 배우 좀 허접하게 나오시는 작품 어디 없나요? 그리고 자꾸 빅쇼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빅쇼트는 꽤 흥미로웠는데 중간중간 용어 설명, 상황 설명을 꽤 하는데 그때마다 이야기 흐름에 집중이 덜 되었습니다. 필요한 설명들이었다 생각하긴 하지만 그냥 좀 별로였고요. 빼면 좀 불친절했겠지만 있으니 티로 느껴지는 극중 유아인 배우가 맡은 역할은 갑자기 욱하고 갑자기 울컥하고 약간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저러는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허준호 배우가 끌어가는 이야기에는 집중이 잘 되더군요. 저도 금 모으기 운동 빼고는 IMF 시기에 기억이 따로 없습니다. 후반 들어서 허준호 배우와 김혜수 배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부터 심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굳이 두 인물을 남매로 엮어야만 했는지, 그래서 두 인물의 슬픔과 비참함을 한번더 보여줘야만 했는지, 그 이후로 점점 더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본 우리나라 영화 대부분 끝으로 갈수록 이상해지더군요. 교훈과 계몽에 집착하는 느낌, 혹은 감동과 다소 억지스러운 해피엔딩. 한때 몇 년간 극장에 걸리는 한국 상업영화 거의 다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질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유효해요. 충격이 좀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시작해서 국제시장에서 정점을 찍고, 히말라야 때 학을 떼고, 1년 반 정도 한국 영화는 아예 안본것 같습니다.
극 중에 조우진 배우 연기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정말 정강이 한대 차주고 싶게 만드는 연기를 제대로 해내시더라고요. 병상카슬 배우도 출연분이 많지가 않은데 그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급이 달라 라는 느낌이랄까요? 역할 자체에서 나오는 느낌도 있겠지만요. 특히 안경을 활용한 연기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요즘 잠을 잘못 자다 보니 잠 관련 얘기가 계속 하고 싶어지네요. 예전에 불면증 없을 때 토요일 밤에 자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던 추억이 허무하면서 나름 재밌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주말에 30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저녁이어서 저녁 먹고 다시 밤에 잔 적도 있네요. 이때는 아무리 자도 잘 시간 되면 또잘 잤습니다. 지금과 너무 달라 뭔가 슬프네요. 지금도 이렇게 불면증 시달리시나요? 그 식품 보조제도 있던데. 약이 아니라 무슨 식품식으로 그런 것도 있던데.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고등학생 때였나? 그때 이렇게 그 3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또 그렇게 잤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억도 있는데 학교에서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뭐죠? 영교시라고 그러죠? 아침에 와서 막 하는 거 자율학습인가? 좀 그게 있었거든요. 영교시 때부터 자가지고 점심시간 때까지 잔. 눈딱 떠보니까 애들이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걸리지 않은 것만도 참 신기한 일인데 뭔가 좀 통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해냈다. 뭐 이런 성취감도 있고. 자, 수진님도 국가 부도의 날 보셨습니다. 훌륭했지만 연기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게 보여서 0.1% 아쉬웠던 김혜수 배우였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선 또 다른 퍼스를 보여주어 아쉬움을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네요. 유아인 배우는 매번 같은 표정과 대사 톤 이런 연기가 이제 좀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다른 성격의 영화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장 영향도 있겠지만 허준호 배우 얼굴에서 보여지는 세월의 흔적이 점점점 영화 시작 전 로버트 레드포드의 마지막 영화 예고편을 했는데 그 모습이 겹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데이비 백고님의 답글로 유아인 배우 지겨운 거 동의합니다. 다른 배우들도 대부분 본인이 잘하는 특정 스타일의 연기를 반복해서 하겠지만 유아인 배우는 개성이 뚜렷해서 그런지 아님 유명 배우라서 그런지 더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연기를 한다 나는 느낌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1월 7일 날쓴 건데 미리 땡겨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지난달 청취자들께서 써주신 감상편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고요. 저는 영화는 재밌게 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공감이 되더군요. 미국 영화 빅쇼트 등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를 보았을 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거나 체감할 수 없는 당시 상황, 빅쇼트 같은 경우는 미국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매우 거리감을 두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적어도 국가 부도의 날은 그런 부분이 꽤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그 당시 상황과 현재 2018년, 19년을 계속 이으려고 시도하더군요. 그런 자기적 시도가 어쩌면 감정적으로 더 관객을 고양시킬 수도 있지만 역으로 몰입감을 깨트리기도 하는 것 같다. 캐릭터 설정 탓인지 캐릭터의 감정선이 제대로 구현되는 건 허준호 배우가 맡은 캐릭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감정도 그대로 표출하고 아쉬운 지점은 이 사태는 매우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상정한 뒤에 영화가 전개되는 점입니다. IMF 사태가 나쁜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객보다 먼저 영화가 감정적이 되고 영화상에서 차분하게 그 나빠지는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영화상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영화 변호인에서 관객은 이미 군사정부의 추악한 면과 인간 노무현의 변신을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영화는 화면으로 그 면면과 그 과정을 차분히 하나씩 전달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주인공과 더불어 관객도 더그 불의에 맞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극중의 인물과 관객이 함께 가도록 그렇게 연출해야 되는데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미 관객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서는 영화 속의 극중 인물이 먼저 막 감정적이 되고 먼저 흥분하고 막 먼저 울고 질질 짜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영화 빡세게 있는 관객은 벙 찌는 거죠. 아, 제가 왜 저러나 쟤. 아, 제가 그런 장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벌새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갑자기 막 노래하잖아요. 김새벽 씨가. 아니 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아니면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노래하고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 내가 싸움을 멈춰야 되겠다. 저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아, 저 뭔데 저거? 뭐야 저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강박인가 이것도? 유아인 연기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앞서 지적한 영화의 난점, 즉 먼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캐릭터 차원에서 그대로 행하거든요. 조금은 힘을 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유아인 배우가 힘을 빼고 하는 연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야 감정을 폭발할 때이 배우만의 특색이 더 확연히 분출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우아한 거짓말인가? 거기서 잠깐 나오시는데 장발이 아니라 뭐나 단발머리 그거하고 나오시는데 아, 그때도 참 연기 좋았거든요. 영화 결말물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김혜수와 허준호가 만나는 부분부터 개연성이 심각히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중소기업을 하는 오빠에게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다. 믿기지 않고요. 여러 사건을 모두 겪은 뒤에야 동생에게 와서 대출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편이 끝나고 자막이 나오는데 국민이 모은 금이 기업들의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는 부분이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건진 건 이거 하나뿐이지 않나. 에필로그처럼 나오는 부분은 과욕 같고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와 현재를 이해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거겠죠. 저는 영화를 세 파트로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각각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냥 더 깊게 그 감정선이나 그 인물이나 그 상황을 파고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요즘에 경제 나쁜 모든 근원은 IMF 사태다. 극중 유아인의 말처럼 저들의 속임수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 당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목숨을 좀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버지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되게 보면 참 슬픈 일인데 이 영화가 조금 더 그러한 우리 민중의 그런 슬픈 기억들을 좀 위로하면서 영화상에 잘 펼쳐 놓으면서 전개됐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제목부터가 국가 부도의 날이니까 뭔가 국가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알 필요도 있겠네요. 영화적으로. 국가 부도의 날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이어서 성난 황소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NY닉스님 써주셨네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초기 걸작인 동명의 영화 성난 황소가 있는데 뭐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일단 올해 마동석 주연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고요. 뻔한 이야기이고 편집이 툭툭 끊기고 난데없는 이야기 전개가 나오기도 하지만 캐릭터 구축도 잘 되었고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도 제법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2시간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볼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히어로물이라고 봐도 무방한 영화인데 히어로물 성공의 키는 이제 빌런, 악당이라고 봤을 때이 영화는 악당에 있어서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는 아저씨란 영화 이외에 악당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생각하고요. 빌런이 탄탄하니 주인공도 더 빛나고 옆에서 웃음을 주는 개그 캐릭터까지 어느 정도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락 영화로는 부쩍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그리고 답글로 저하고 데이비 백구님하고 애니아니스님이 약간 좀 야성적인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남성 배우 얘기를 쭉 했어요.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원고 편집을. 거기서 이제 허준호 배우를 언급하면서 그런 느낌의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이 요즘 좀 없는 것 같다. 약간 좀 동물적인, 동물보다는 좀 야성의 느낌? 이런 거. 그래서 최민수 배우를 언급하게 됐는데, 거기서 NNX님이 최민수 배우 추천작, 테러리스트, 유령, 홀리데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런 영화들 추천해 주셨네요. 강철비2가 지금 VOD로 나왔죠. 강철비2도 잠수함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유령도 당신은 참 한국 영화로서는, 처음 시도였던가? 하여튼 보기 드문 잠수함 영화였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또, 비슷한 잠수함 영화가 또 개봉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영화 기획면에서 좀 비슷한 영화가 연달아 개봉하는, 혹은 동시에 개봉하는. 옛날 리베라메도, 비슷한 소방관 그 영화랑 같이 개봉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구요. 그다음에, 데이비 백곰님도 12월 9일날 성난 황소 쏴주셨네요. 영화 괜찮습니다. 영화 동네 사람들을 보고도 이 작품을 챙겨본 저 자신에게 박수를. 저 웬만한 건 장르 불문 그것의 티가 잘 보여서 괴로운데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단점을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걸리는 부분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뚝딱 잘 지나가더군요. 좋았던 점은 김성호 배우의 악역이 입체적이고 현실적, 그리고 마동석 배우의 문부수고 몸통 박치기한 연기를 또 보았지만 이번에 왠지 지겹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적당히 소화 잘 되는 박지환, 김민지 배우의 유머와 귀여움, 흑채 스프레이 같은 게 얼굴에 범벅됐을 때 진심으로 웃겼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송지호 배우, 배역이 너무 약합니다.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댓글로 조직 보스들은 왜 그렇게 자세 혹은 보랏빛을 좋아하나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영화 속에서 매번 자색의 로브를 입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마약왕의 송강호 배우도 그렇고 독전의 김주혁 배우도 그렇고요. 아, 그러네요. 보라색이 원래 좀 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떤 시각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걸까요? 실제로 깡패 두목들이 자색을 입겠어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네, 수진님도 성난 황소 써주셨네요. 주먹 한방한방 날리는 타격감이 아주 좋았는데 해피엔딩을 위한 배려 있고 친절한 결말이 좀 점점점 마동석 영화는 이해하기로 하죠. 중간중간 가미된 김민재, 박지원 배우 분량의 코믹 요소가 재밌었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성난 황소는 뭐 대부분 괜찮은 평가네요. 비교 감상이었고요. 자, 제 댓글이 쭉 이어집니다. 12월 3일날 제가 고향이 어디세요?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17년 11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이고 20년에 걸쳐 만든 작품인데 영화 속에서 1995년과 근래의 시간대를 오가면서 생존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광복 후부터 한국 전쟁 전까지 소련의 근로자 모집에 응해서 러시아의 극동인 캄차카 반도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념으로 대립하는 남북 상태가 없는 한반도 일대에 소련으로 이주하셨기 때문에 출신 고향이 남한, 북한 제각각이고 이후 발발한 한국 전쟁 때문에 고향 친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캄차카 반도에 그대로 머물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곳에서 소련 놈들의 온갖 무시와 차별과 혹독한 자연과 근무 환경, 전염병 등등 때문에 고초를 겪고 심지어 집단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을 끝까지 포섭한 게 북한이라 가지고 이들의 집에는 김일성, 그리고 레닌의 초상화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근데 가수 이미자 씨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죠. 북한과 남한을 가리지 않고, 네, 이들에게는 그것이 별 상관이 없죠. 조선 근로자와 결혼한 러시아 할머니가 울분에 차서 고함 치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련 놈들이 조선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반드시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울면서 외치시더라고요.
앞서 북한이 이들을 포섭 관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탓일까요? 남한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외 동포, 특히 역사의 포악함 때문에 강제로 이주당한 제외 동포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95년 촬영 당시 연세가 기본적으로 환갑은 넘으셨는데 엄청 고생을 하신 탓인지 더 늙어 보이더군요. 죽어서도 고향에 가지 못함을 울면서 얼마나 서러워하시는지. 다큐 제작자가 그곳을 떠나려 승용차에 타자 이주 근로자 할아버지가 몹시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잡은 손을 놓질 않더군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있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은 단한 명으로 나옵니다. 한 명. 야, 이거 참. 시대의 아픔들을 화석처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올지 모르는 민족의 대화합에 얼마나 참여하실 수 있을지 수견을 시더군요. 민족보다 앞선 이념은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하루속히 남과 북이 장벽 없이 화합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네, 제가 이걸 2018년 12월에 썼으니까, 그때는 남북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죠. 아이고, 참, 지금도 많이 힘들고, 이 생존자 한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실까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속히 좀, 빨리 분단의 벽이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본 다큐멘터리, 고향이 어디세요? 라는 작품이었고요. 이어서 12월 5일날, 버닝을 재감상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보다 재밌게 봤고요. 우리 시대의 청년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스티브 연의 연기가 상당히 좋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순간순간 엿보이는 섬뜩한 표정, 감정 없는 웃음, 그리고 우월감에서 오는 여유로움, 이런 것들. 아주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 순간마다 딱딱딱 보여주는데, 허허. 유아인이 고양이를 찾아주고 스티브 연의 집을 떠날 때, 그리고 스티브 연이 그를 배웅해 주고 자신의 집을 향해 뒤돌 때, 화면의 왼쪽 귀퉁이에 살짝 걸친 채 찰나에 보여주는 그 표정. 그 표정을 누가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면의 정중앙도 아니고 화면에서 벗어나는 그 도중에도 감정선, 뭐 표정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캐치하지 못하는데 대단했어요, 진짜. 결말부에 화장실에서 콘택트 렌즈를 낀 후에 거울을 볼때 표정과 화장품 케이스를 꺼내 들고 뒤돌아 설때 나오는 표정. 정말 무슨 연쇄살인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스티브 연이 그 소셜미디어 쪽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밉상이 됐는데, 지금 윤여정 씨하고 한국 배우들하고 같이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찍었죠. 그래서 썬데스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영화도 지금 개봉 날짜 잡았나요? 그 영화도 빨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아마 좋은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지막 유아인과 만나는 씬에서 유아인 품에 안긴 채 보여주는 표정, 공포와 쾌감을 함께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를 느끼는 표정. 그러면서 공허함으로 사라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과하지도 않고 과소되지도 않게 연기하셨더군요. 이창동 감독이 도올 김영옥 선생과 인터뷰한 게 있는데, 체험 이주에 빠진 영화계의 대책점에 서서 사유하는 영화,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지점에서 일반 관객의 기대와 괴리감이 생긴 듯 하고요. 흥행도 망하고. 이번에 재감상하면서 여러 의미로 영화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점도 살짝 올렸고. 감독이 앞서 언급한 그 인터뷰에서 비닐하우스를 영화 또는 예술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또는 인생과 연관짓기도 했어요. 멀리서 보면 비닐하우스가 명확한 실체로 보이고 그 안에 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정작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안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자체가 명확한 존재나 실체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씬에서 유아인이 봉고차를 운전할 때 눈이 오는데도
한참 동안 앞유리를 와이퍼로 치우지 않죠? 그 상황에서 캐릭터가 당황했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유아인이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앞유리를 닦자마자 영화는 끝납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우리 인생처럼 그 안에 담긴 실체, 진실,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는 거죠. 유아인의 정확한 표정이 관객에게 제시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현시대 청년들의 어떤 위기 혹은 그들의 사고,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감 이런 걸 수도 있다. 뭔가 미래가 명확하게 안 잡히는 거죠. 우리 손에. 그래서 이 영화도 뭔가 보면은 뭔가 좀 약간 몽환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창동 감독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시, 그 영화 시 때부터 좀 연출 스타일 혹은 영화관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서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문학적인 연출을 하시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서사를 챙기는 그런 연출이었는데, 영화 시 때부터는 캐릭터의 내면을 좀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바깥사탕이나 밀양이나 모두 그 캐릭터의 내밀한 모습, 캐릭터의 내면을 잘 포착해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 시점인데, 캐릭터가 전체 서사의 도구로 쓰인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창동 감독을 향해서 그 정도로 좀 서사력이 압도하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캐릭터도 훌륭하고 캐릭터 내면도 잘 보여주시지만, 근데 영화 시 때부터는 이야기가 재미없어요. 이야기가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사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그 영화 속에서 서사는 존재하는데, 관객이 느낄 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서사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왜 이런 대사를 치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영화 시 때부터. 근데 원래는 이 감독님이 굉장히 밀도 있게 영화를 찍습니다. 허투루 지나가는 장면이 한 컷도 없이 다 서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장치에 그 복선이 있는 그런 장면을 찍으시는데, 시 때부터는 그게 깨집니다. 그리고 버닝에서 정점을 찍죠.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조금 나빠지는 그런 걸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기덕 감독도 캐릭터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에서 이제는 그 사회와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영화 세계관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도 겪고 우당탕탕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감독들도 이렇게 보면은 연출관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도 영화 소원 때부터 연출관이 바뀌거든요. 항상 제가 이준익 감독 영화를 뭔가가 이상하다 싶어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이렇게 좀 겉핥기 느낌? 근데 이런 평가가 굉장히 소수 평가를 해서 이준익 감독 영화 다들 좋아하셨으니까. 근데 소원 때부터 그게 사라지고 캐릭터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것이 균형 있게 잡아 들어가면서 다른 레벨로 도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상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지만, 감독의 연출관, 세계관 이런 것들 바뀌는 것을 포착해 가면서 그 감독의 영화들 하나씩 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창동 감독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이야기에 좀 방점을 찍고 영화를 보는 편이라서, 그 부분이 약해진 이창동 감독의 변화가 매우 아쉽죠. 그리고 이 버닝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이 말하는 의도 같은 것들이 영화에 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꼭 관객에게 공감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항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 버닝은. 하지만 재감상하니까 좋은 면도 있었다.
이 영화는 미스터리 장르로 볼 수도 있고요. 해명되지 않죠. 여러 가지가. 미스터리 장르는 약간 해명에 게을러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릴러하고 좀 다르죠. 스릴러는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됩니다. 개연성에도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미스터리는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미스터리니까. 말 그대로. 미스터리니까 그냥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넘겨야 됩니다. 환타지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그냥 약간 좀 이상하고 뭐 개연성 좀 없는 장면도 환타지의 영역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스릴러는 안 그렇습니다. 스릴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버닝이었고요. 애드립을 너무 많이 쳤네. 제가 12월 5일날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 요괴들 감상했습니다. 2011년작이고요. 꼭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얼마 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감독이 무려 인랑의 애니메이션을 맡았던 오키우라 히로유키 감독입니다. 근데 너무 차이가 커요. 극장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법한 연출과 이야기 구성입니다. 애시당초 서사가 너무 헐겁고요. 일본 특유의 그 얕은 정서와 감정선도 존재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과몰입하고 과민 반응하고 영화 인랑이 99년에 제작되었는데 애니메이션이 그 사이에 일본 애니 제작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 모모와 다락방이 수상한 요괴들을 보면은 작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돈을 좀 쓰지 왜안 썼을까? 얼른 미야자키 할아버지가 복귀작을 내놓으셔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이제는 뭐 수작을 내놓지 못하죠. 일단 돈이 돌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투자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좀 하죠. 넷플릭스는 이제 글로벌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한 편에도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은 있기 때문에 돈만 많이 투자한다면 좋은 작품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호황기 때 나왔던 작품 수준은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요 근래에 뭐 날씨의 아이, 네, 그런 작품이라든가 뭐 미래의 미라인가, 네,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너무 기획력이라 해야 될까? 이야기 자체가 너무 얄팍하죠. 깊이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의 현주소다. 얄팍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는 거대한데, 내실이 부족하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실사 영화 쪽 같은 경우는 뭐 독립 영화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면 일반 상업 영화 쪽에서는 볼 만한 영화가 이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실사 영화 쪽에서도 돈이 안 돌죠. 유명합니다, 그거는.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또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계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뻔한 영화만 찍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도 좀 외면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에누아니스님 글 12월 5일날 써주셨는데요. 읽어보죠. 강신의 수다님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보셨군요. 저도 본듯해서 찾아보니 역시 봤었던 영화네요. 나름 괜찮게 봤던 것 같긴 한데 역시 미야자키 할아버지 애니는 넘사벽인 듯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녀 배달부 키키를 재감상했습니다. 89년작이고 제가 대학교 때 감상한 후 20년도 더 지나서 재감상을 했네요. 솔직히 내용은 기억이 거의 없었고 키키의 목소리, 고양이, 따뜻한 느낌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재감상을 하니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요. 영화의 배경도 좋고 등장인물들도 사랑스럽고요. 얼마 전 감상했던 메리와 마녀의 꽃은 확실히 이 마녀 배달부 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아니 그냥 오마주이자 헌정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작품 중에서 2000년 이전의 초기작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작화도 어쩐지 더 푸근한 느낌이고, 네 맞아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영화도 보시면 그림체가 바뀝니다.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세계관을 짚어주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던데, 시리즈로 엮어가지고. 제야의 고수들이 계십니다. 여하튼, 옛날 작화가 더 푸근한 느낌이고, 영화의 감성도 과거 영화 쪽에 더 좋더라고요. 요새 명작들 재개봉 붐인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작품 전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이웃집 토토로 보면서 떼창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토로,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같은 경우는,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야, 이래서 천재구나. 달리 천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정말 그 서사의 깊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사의 깊이라 그러면은 뭐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뭐 사유를 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철도에 그 레일이 여러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물론 어느 레일을 쫓아가든지 간에 결말엔 똑같이 도달하지만, 그 영화 하나 안에서 여러 가지 레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찾아보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요즘 영화들은 좀 얄팍하죠. 그러면 너무 단선적이고 레일이 하나밖에 안 깔려 있고. 네, 에나뉴스님 레슬러 보셨네요. 강신혜님께서 좋은 평 써주시고 인도 영화 단갈과의 비교도 해볼 겸 감상했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평범했습니다. 영화 단갈과는 소재는 같아도 결이 많이 달랐고요. 일단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 로맨스에 그리 관대하지가 못해서 영화를 관통하는 중년 남성과 갓 성년이 된 아가씨와의 그런 관계 설정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자 주인공이 납득이 안 가기도 했고요. 네, 이건 맞는 말씀이죠. 이성경 배우가 매우 예쁘게 나오는 영화이지만 그 캐릭터가 아니 왜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솔직히. 그래도 황우수레 배우의 엉뚱한 행동은 재밌었고, 억지스럽지 않은 마무리도 괜찮았습니다. 단지 가족 영화로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코미디나 멜로물로 보기에도 애매한지라, 흥행도 실패하고 쉽게 대중에게 잊혀진 듯한 느낌은 들더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올드송, 사랑은 창밖의 비물 같아요가 나와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 감독에 다시 차기작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레슬러였고요. 다음은 영화 도어락.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12월 7일 날 데이비드 베코님이 도어락.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스릴 있고요. 고영진 배우 연기도 잘하시고요. 중반부쯤까지는 생활 밀착형 스릴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냅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생활 밀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냥 많이 봐왔던 영화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작품인데, 저는 크게 공감되진 않더라고요. 오피스텔의 회색빛 싸한 느낌을 좋아해서 오피스텔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쭉.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형태에서는 다한 번씩 살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무슨 영화를 보든 공감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입도와 흥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올해 본 작품 중에서는 빅식이란 영화 빼고는 딱히 제대로 공감 이해되는 영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고 준비하면서 요거 좀 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빅식. 까먹고 있었는데 원고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네요. 수지님도 도어락 보셨네요. 12월 17일 날. 훌륭한 공현진 배우의 연기를 일품이었고 거길 왜 들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전개는 좀 아쉽고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순간이동 초능력자급 범인의 최후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 주어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애너앤 닉스님도 보셨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기시감 쩔고요. 여주는 전형적인 바람 캐릭터에 쓸데없이 잔인합니다. 아, 영화가 잔인한가요? 1인 가정이 많은 현재 세태를 풍자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했는데 너무 영화스럽게 만든 것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고 와닿지 않았습니다. 많이 졸렸던 영화였습니다. 오, 에누아이닉스님은
재미없게 보셨군요, 아예. 도어락 비감상이었고요. 자, 마지막 댓글일 것 같습니다. 12월 9일 날 수잔님이 써주셨습니다. 아, 수잔님이 예전에도 몇번 저희 블로그 쪽에 오셔서 써주시기도 했죠. 지금도 청취하시나요? 수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한번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예전에 트위터에 쓴 글들 강신혜님이 관심 주시고 하면서 교류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유튜브로 간간이 방송 듣고 가끔은 몰아듣기도 하고 계속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백과님의 부국제 후기도 키득거리며 대리만족으로 재미나게 듣고요. 크크. 계속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방송을. 이게 벌써 1년 반 전이었으니까. 네. 청취자분들, 저희 방송 좀 계속 기억해 주세요. 오랜만에 블로그 오니까 좋으네요. 올해 개인적으로 힘들고 바쁜 한 해여서 영화관도 잘못 가고 그랬지만, 짬짬이 영화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왕 온 거, 이번 달에 본 영화 대강 써보겠습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써주셨네요. 지난 여름에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란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 영화의 잔상이 오래 가서인지, 나머지 보지 못했던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연말 연시가 되니 뭔가 따뜻하고 평화롭고 이런 영화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연말 연시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선택한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인데 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화 원작이라 그런가 디테일한 것들을 생략하고 훅훅 넘어간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세 명의 언니들이 막내 동생에게 환하게 웃어지는데 나도 저런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요. 마냥 예쁜 영화일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역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 사람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 오해들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서 보면서 더 좋았습니다. 조만간 원작 만화도 사서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네, 요거 제가 녹음한 적도 있죠.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때 저희 집안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 쪽에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편을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요. Call Me By Your Name 이것도 보셨네요. 올해 초반에 매우 핫하게 떠오른 티모시 샬라메의 영화를 드디어 봤습니다. 이 배우가 단숨에 아이돌같이 되어버린 인상을 받았죠. 이 영화를 보니 왜 그런지 납득을 했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반항적인 모습도 있고 연기도 과하지 않게 잘 하더군요. 근데 영화는 약간 지루했습니다. 남들은 다 좋았다던데 점점점 저는 이렇게 느릿하게 찍은 영화와 아직 친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감정 변화를 캐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근데 이 영화도 보기 전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점은 좋았습니다. 초반부에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게 시작하는 점이 특히 신선했던 게 이제껏 제가 본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들은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적이 대다수였던 것 같거든요. 유토피아 같은 별장의 훌륭한 부모님들 모습 보는 기쁨도 있었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그러네요. 그것보다는 뭔가 좀 우리 사람 맛이 나게 투닥투닥 싸우다가 네.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도 참 좋죠. 12월에 스윙 퀴즈 보러 갈 예정인데 생각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독감 시즌인 것 같은데 모두들 비타민 많이 드시면서 잘 이겨보아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자님.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요, 네, 블로그 좀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죠. 제가 요새 평가들 하나씩 올리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달콤한 인생을 봤습니다. 이병헌 주연의. 그걸 보고서 댓글평을 남기기도 했고.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애드립도 좀 많이 쳤는데, 일단 10페이지는 채웠네요. 계속해서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고요. 코로나의 재유행 때, 여러분 부디 안전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이나 트위터 글이나 블로그 쪽에 오셔서 제발, 네, 저에게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이 그 기독 시리즈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교회 쪽에서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기독교 예절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필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거 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 예절 그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제 시작으로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그건 좀 마블 영화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독 시리즈 2편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일런스를 제가 녹음했었죠. 그 방송이 초반에 조회수가 한열몇 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거 사일런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그리고 기독 시리즈라는 걸 아시면 아마 지루해서 청취를 안 하실 텐데, 그래도 한 이틀 만에 열몇개 조회수가 생겼으니까, 네, 감사했습니다. 저희 방송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회수가 쪼그라들고 있긴 한데, 꾸준히 청취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트위터 쪽에도 계속 저희 방송 관련해서 리트윗 해주시고, 또, 그, 뭐죠? 하트? 이런 거 주시고, 이런 청취자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피드백 하나하나가 저에게 참큰 힘이 되고 또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덕질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듣게 된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청취자와 방송하는 사람이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가 이제 버팀목이 되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듣고 그 들을 때의 좋은 기분? 이런 거 느끼시고 그 다음엔 잘안 들으시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다른 방송 그렇게 그냥 소비해 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그렇게 짧은 순간에 기분 좋음 혹은 뭐 기쁨 혹은 잡생각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거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의 버팀목이고, 또 저희 방송도 아주 순간, 뭐한 30분 정도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혹은 기분 좋음을 드리고, 그런 30분짜리 버팀목? 네, 일회용 버팀목? 그런 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자고요. 네, 여기서, 오글거리는 말은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다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녹음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애드립을 좀 쳤잖아요. 그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덕질을 하다가 이제 어떤 팟캐스트를 알게 됐다. 그래서 매우 설레고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방송 같은 경우는, 매주 한번 이제 방송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정해진 날짜가 오면은 더 기대가 되고 설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방송도, 현재는 지금 수시 업데이트로 아무 때나 제가 올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매주 한 편, 혹은 두 편, 세 편, 그렇게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초기 때에는 그렇게 했었죠. 매주 한 편씩 올리는 게 지금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 진짜. 초반에는 저희 방송이 이제 MC 두 명이서 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은 한 달치를 그냥 녹음하고 그랬었거든요. 낮에 만나서 녹음하면은 저녁 혹은 뭐 밤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혼자 녹음을 하고 또 고가의 마이크를 사서 녹음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더 편집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매주 한편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죠. 참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청취자분들께 더 기쁨을 드렸을 것인데, 근데 지금은 뭐 그러지 못하니까, 뭐 신작 영화도 녹음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청취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아무렇지 않은데 인기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애들이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녹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에너야닉스님이 써주셨네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거 써주셨네요. 지적이고 수준 높은 스파이 영화였습니다. 강신혜님께서 몇번 언급하셔서 뒤늦게 감상했는데, 진작 감상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초반에 어지러운 편집이 해소되는 과정도 훌륭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하나같이 좋고, 약간 씁쓸한 여운까지 남는 말 그대로 훌륭한 영화라고 부를 만한 영화였습니다. 네. 엔딩에서 약간 좀 감정선을 건드는 게좀 있죠. 약간 좀 멜로? 이 말씀 드리면 스포일까요? 약간 멜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이 주인공도, 그러네. 주인공도 좀 슬프군요.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좋게 보셨다는 이제 그런 말도 함께 아마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미없게 봤지만 다른 분들은 재미있게 봤더라. 뭐 이런 얘기. 저랑은 뭔가가 취향이 잘 맞지 않는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아직 못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미 다들 뭐 보셨겠죠? 게리 올드만,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하디, 콜린 퍼스, 마크 스트롱 한 영화에서 모두 볼수 있다는 점은 그냥 배우 보는 맛으로도 이 영화를 감상할 만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이 배우들을 다시 모아서 영화를 찍으려면 어벤져스 정도급 영화는 되어야겠지요. 지적, 감정적인 측면은 물론 영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재감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첩보 조직 안에 있는 스파이를 잡는 색출하는 이제 그러한 영화죠.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친구나 뭐 동기나 후배, 선배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영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주인공의 척척박사 뭐 이런 느낌이라서 싫어했을까? 자, 목격자도 보셨네요. 뭐 이런 고구마 영화가 다 있나요? 아무리 저를 주인공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도 도저히 주인공의 처신이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합니다. 마눌님은 보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못 보겠다며 저보고 다본 후에 내용 얘기해달라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곧다시 컴백해서 보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카타르시스를 주는 속 시원한 결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좋은 소재, 좋은 배우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연출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불쌍한 삐삐를 왜 죽이냐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삐삐가 강아지 이름인가요? 그리고 협상도 보셨네요. 위 목격자에 이어서 바로 감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를 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못 벗어난 연출이 곳곳에서 묻어나지만 그렇게 못 봐줄 만하지는 않았고요. 평론가 평이 너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순예진 배우는 여전히 예쁘고 연기도 잘하시고 현빈 배우의 악역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김상호 배우가 목격자에서도 형사로 나왔는데 협상에서도 형사로 나와 재밌기도 했고요. 두 영화에서 이어지는군요. 제가 얼마 전에 1부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달콤한 인생을 보고서 이제 악마를 보았다? 연이어서 보았는데 달콤한 인생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경호원 출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이제 국정원 그런 요원이라고 나오고 약간 좀 비슷한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달콤한 인생에서 나왔던 배우가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의 장인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연결짓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지금 손예진, 현빈 배우의 그 사랑의 불시착이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뭐 지금도 끌고 있나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일본 반응 같은 것들을 유튜브로 가끔 보는데 서너 번을 봤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루에 그냥 전편을 다 봤다고 뭐 이런 어른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드라마가 좀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가 한국 쪽에 투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특별한 장점도 없는 영화라서 이틀 지나고 벌써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협상 이렇게 써주셨네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목격자 협상 이렇게 써주셨고요. 11일 날 데이비 베코님이 써주셨네요. 살인자의 기억법 부셨습니다. 우와, 설경구 배우 연기 잘하시네요. 멋집니다. 외모도 CG가 아닌가 싶게 배역에 맞춰 변신하셨더라고요. 약간 무서웠습니다. 살 빼고 살 찌고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인간의 기억은 얼마나 불완전한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저인데 소재나 줄거리도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맥이 빠지긴 했지만 초중반까지는 꽤 괜찮았습니다. 김남길 배우의 연기도 예상했던 것만큼 준수했고요. 얼굴이랑 눈빛이랑 따로 노는 듯한 느낌. 이것저것 검색을 좀 해보니까 영화를 위해서 14kg 정도 증량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고작 그건가요? 미모는 동결되고 변산에서도 김고은 배우가 증량했다고 많이들 기사화 시키는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거 그냥 더 예쁘시던걸요. 트레일러만 살짝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의 그 원판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좀 살이 쪄가지고 뱃살이 와 제가 이렇게 뱃살이 나온 적이 없는데 너무 심각합니다. 박하사탕 보셨나요? 데이비 베코님? 네, 제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꼽았던 영화죠. 박하사탕. 무리한도 괜찮은 편이긴 하죠. 데이비 베코님 이미 보셨나요? 이두 영화? 무리한 쪽이 좀더 데이비 베코님 취향에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살인자의 기억법이었고요. 요 감독판도 있는데 감독판에 더 좋다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애니메이션이죠.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데이비 베코님이 먼저 써주셨네요. 영화 잘 만들어졌고 재밌습니다. 싫어하시기 힘든 영화일 겁니다. 스파이디들이 각각 다 매력이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눈이 피로하실 수 있으니 눈 컨디션 좋은 날 감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각도에 따라 그림이 달라 보이는 3D 책갈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영화가 좀긴 편이고 밀도도 높은 편이고요. 생각지 못했던 포스터도 선물로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 못 보고 나왔습니다. 보시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써주셨고, 에나닉스님이 답글로 15일날 방금 영화 보고 왔습니다. 쿠키 영상은 엔딩 크레딧이 완전히 끝나고 나오네요. 그래도 엔딩 크레딧 동안 좋은 노래가 계속 나와서 지겹지는 않았습니다. 스파이더맨 징글벨 송도 나오더라고요. 쿠키 내용은 또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이 차원 이동기 같은 걸 이용해서 가장 처음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1967년에 만화 속의 스파이더맨을 만나는 것입니다. 60년대 만화풍으로 두 스파이더맨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편 예고 플러스 올드 스파이더맨 팬을 위한 배려 같았습니다. 나중에 꼭 챙겨보세요. 12월 18일 날 데이비 백고님 답글로 에나닉스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쿠키 영상 봤다면 꽤 마음에 들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챙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에나닉스님이 영화평도 써주셨네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내용을 떠나서 비주얼 쇼크 때문이라도 꼭 감상해 보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화면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소니에서 이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 특허 신청을 했다고도 합니다.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에게 너무 나간 설정 아니냐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데이비 베코님 말씀대로 모든 스파이더맨들이 다 매력적이고 화면이나 상상력이 너무 기발해서 영화 보는 내내 즐거웠답니다. 나오는 음악들도 다 좋았고요. 다만 마블 유니버스의 세상이 너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러다 다른 세상 아이언맨도 나오고 다른 세상 어벤져스도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근래 애니메이션 중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기발한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이게 그 평행 세계? 평행 우주?
그것과 관련된 영화죠. 애니메이션. 우리가 살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한다는 그런 거죠. 사실 저도 이거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좀 재미없었습니다, 저는. 연출이라 해야 되나? 상상력 이런 것들은 좋았지만, 이야기가 기본적인 그냥 뭐, 영웅물? 근데 너무 정형화된, 그리고 단순화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야기를 중시하는 저에게는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두 분은 꽤 재밌게 보셨고, 또 이러한 상상력, 그리고 기발한 그런 화면 연출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화 보셔야 되겠죠? 네, 이어서 NYNX님이 13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방눈이 많이 옵니다. 영화 아이 오리진스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강시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영화입니다. 참 묘한 영화이네요. 재미가 있는 듯 없고 작품성이 뛰어난 듯 하면서도 어딘지 아쉽고요. 전체적으로는 썩 좋게 감상했는데 그렇다고 확 뭐가 남거나 하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소재나 설정 등이 참신해서 좋긴 했고 인도의 모든 장면, 스티브 연 배우가 등장한 모든 장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너무 힘을 줬다고나 할까요? 좀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약간 거부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 영화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소는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연기력을 떠나서 마스크 자체가 제가 선호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극중 행동이나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요. 여주인공들은 다들 이쁜데 말이죠. 차라리 스티브 연이 주연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네, 이 영화 여자 주인공들은 정말 다 이쁩니다. 이 감독이 약간 좀, 이렇게 화면빨로 가는 그런 느낌 좀 있긴 해요. 조명 좀 뽀사시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외국 영화인데.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감정선이 좋았거든요. 서구에서 바라보는 환생? 그런 테마와 함께 이제 사랑을 묶어가지고 영화로 보여주는데, 그걸 좀 뽀사시한 연출과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저도 이거 트위터에서 추천받고 봤는데, 이 감독 영화, 이거 전작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평행세계랑 연관된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예뻐요, 화면이. 전작에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아이 오리진스에서는 조연으로 나오는데, 네, 예쁩니다. 하여튼, 에너니스님은 좀 재미없게 보셨네요. 물개도 보셨습니다. 영화 제목이 물개인데 이 괴물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영화가 이상해집니다. 영화 시작 후 30분 정도 지나서야 물개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전까지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18세 이상 관람고도 아닌데 신체 훼손 표현도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놈의 물개님이 실제로 등장하면서부터 영화가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동네 뒷산 정도로는 가더군요. 사족이 많이 붙고 억지 설정에 재미없는 유머 난무, 너무나도 전형적인 인물의 등장, 뻔한 이야기 흐름까지 굳이 배우 해리 씨의 연기력 논란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별로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나마 액션이나 고어한 장면 연출은 나름 봐줄만해서 그래도 끝까지 영화는 다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이 영화는 패스했던 예고편을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좀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자, 아이 오리진스 그리고 물개 이렇게 보셨고요. 네, 제가 다큐멘터리 또 봤네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배우 추상미 씨가 연출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공산권 국가였던 폴란드로 북한이 전쟁 고아들 1,500여 명을 잠시 보냅니다. 같은 공산권 국가니까. 자신들이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형제 국가들에게 부탁한 거죠. 폴란드에서 굉장히 배려 깊고 섬세한 폴란드 보육원 교사들의 헌신으로 잠시나마 이 고아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아들이 떠난 뒤에도 현재까지도 이 교사들은 눈물로 그 아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전혀 알려진 적 없는 이야기이고요. 관객도 4만 6천 명이나 보셨습니다. 오, 다큐인데 4만 6천 명. 꽤 많이 보셨네요. 좋은 연출, 좋은 다큐 영화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꽤 산만하거든요. 그런 연출의 의도는 알겠지만 좋은 점수는 주지 못하겠고, 그러나 확실히 감정적으로 마음을 흔드는 부분은 있어서 또 그저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둘 있었는데요. 첫째는 애초에 추상미 감독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폴란드에서 먼저 다큐로 만들어진 이 이야기를 추상미 감독이 보게 되었고, 그 화면 속에서 그 보육원 폴란드 교사들이 왜 저렇게 슬프게 울면서 인터뷰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라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더군요. 분명 저들은 은혜를 베푼 것인데 보람을 느껴서 웃어야 할 판에 서럽게 울다니. 전진국화죠. 그것도 이역만리 동아시아에서 폴란드까지 이렇게 와온 전진국화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변화를 이끈 사람들이라면, 아, 내가 그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었지. 이렇게 좀 보람 느낄 만한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럽게 울까? 감독은 폴란드의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나치 독일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폴란드에 있고요. 그때 많은 폴란드인들이 부모, 형제와 헤어지고 그들의 죽음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 불과 10년 뒤에 한국 전쟁을 겪어 부모와 헤어지고 말리 타국까지 온 고아들에게 동명상련의 연민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었겠죠. 또한 이 고아들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유로 북으로 다시 송환되는데 그 과정과 그 이후에 겪게 된 일들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이 지점에서 영화 속에 탈북민이 등장한 이유가 납득이 되더군요. 추상미 감독은 폴란드로 가는 여정에 탈북 여학생을 함께 동참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 학생들의 인터뷰도 계속 영화 속에 삽입하고요. 전쟁을 겪은 남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며 온갖 고초를 겪은 이 탈북민마저 왜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사람들과 대비를 시킨 거죠. 폴란드 사람들은 당시에 뭐 이념이 같았을 뿐, 뭐 같은 민족도 아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서럽게 울고 죄책감에 눈물 짓고 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는 바로 옆에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 차별하고 막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잘 보살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남한 내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좀 치우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 이제 그런 탈북민을 좀 얼마 동안 보살핀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그때 보살폈던 그 분은 상당히 이 예민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뭔가 계속 좀 가시돋친 그런 행동 그런 말을 내뱉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남한 사회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더 그러한 반응들이 나왔던 것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남한 사람들, 특히 우리 그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강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서 좀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선교 단체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북한 선교라든가 어떤 물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단체들 혹은 그런 교회들이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많이 한계가 있고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품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또 있잖아요. 한국 교계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이거는 좀 한마음 한뜻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남한으로 건너온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것부터라도 먼저 챙기고 나서 북한 인권을 얘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대사는 이 실화를 다룬 소설을 쓴 작가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 이 실화를 다룬 소설.
당시 폴란드로 온 고아들 중에는 남한이 고향인 아이들도 있었는데, 남한 정부는 결코 단한 번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당시 전쟁은 한반도 전 국토에 걸쳐서 계속 그 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 거주민을 굳이 나눌 수 없이 그 고아 아이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한 지역에 주둔했던 북한군이 남한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간 거죠.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물론 아니지만 전쟁은 정말 안 좋은 거죠. 언제까지 이 아픔을 방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육원 원장이 울면서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북으로 송환된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다가 불가피하게 답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참 아직도 미안하다고. 처연한 슬픔도 느껴지고 그 폴란드인에게 감사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부디 2019년 새해에는 전쟁의 대결 구도가 종식되고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고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놨는데 이제 하노이에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 진짜 그 볼튼 그 하긴 뭐 볼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에 속상하네요 진짜. 네, 폴란드로 간 아이들 다큐멘터리이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연출 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한번 봐야 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누아닉스님이 17일 날 써주셨네요. 늦여름 감상했습니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공 부부와 손님들과의 이야기를 그린 소소한 영화입니다. 손님들이 과거 부부와 연인이었다는, 이거, 그거죠. 아내의 옛날 애인, 그리고 남편이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는 거죠. 그런 설정이 진부하고 자기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냥 마음 편히 볼수 있는 작품입니다. 너무 호들갑스럽지도 않고요. 그런데 너무 평범해서 특색이 없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힐링 영화를 표방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더 부각시켰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너무 무색무취한 영화였습니다. 신소율 배우가 참 예쁘게 등장하네요. 이렇게 예쁜 배우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으로 예쁘네요. 아, 맞아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시죠? 입꼬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참 예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도 이거 봤습니다, 늦여름. 저는 뭐 괜찮게 봤는데, 애니언디스님 평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뭔가 이 영화만의 특색? 이런 게좀 없긴 한데, 그래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갈매기도 보셨네요. 딱히 감상할 예정이 없었는데, CGV 영화 쿠폰에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아트하우스 관람권이 남아있길래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아끼는 배우인 시얼사 로넌이 주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별로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딱 제가 싫어하는 주제의 영화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데, 전 그런 상황이 너무 싫더군요. 오,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비극적인 사랑. 아,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시얼사 로너는 역시나 예쁘고 연기 잘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아네트 베닝 배우였습니다. 복잡한 심리의 주인공을 탁월하게 연기해내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까지 역시 예쁜 건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죠. 아름다움은 좋은 거죠. 갈매기 그리고 늦여름이었고요. 제가 문제의 영화 소공녀를 봤네요. 19일 날 제가 썼는데 요거 좀 깁니다. 분량이. 데이비 백고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요거 그냥 다 읽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한 3페이지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뭐. 소공녀 감독이 신인 감독상이나 각본상을 받았고 청취자 평가나 다른 여타 커뮤니티 평가도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거 뭐이 영화 그러니까 벌새도 제가 싫어하잖아요. 벌새도 뭐 해외에서 뭐 엄청난 좋은 평가? 상도 막 휩쓸고, 이 소공녀도 뭐,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소공녀나 벌새나 저는 저 혼자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이 비주류의 길을 걷다 보니까. 네, 저는 매우 기분 나쁘게 봤고요. 위선적인 영화라 생각합니다. 위선적인 영화. 제가 얼마 전에 녹음도 했었지만, 내일을 위한 시간을 봤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착한 척 하는 영화. 네, 지금부터 영화를 까는 그런 내용을 쭉 이어서 말씀드려 보죠. 주인공의 쿨함 또는 진보적인 상징을 위해서 매우 자기적인 구도와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악이나 나쁨으로 규정합니다. 은근히. 진보 엘리트의 이 오만한 향기, 전 매우 싫어하고요.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던 듯한 그러면서 위선적인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사람 냄새 안 나는. 극중의 여자 주인공은 집이 없습니다. 집 대신 자신의 신념이나 취향, 꿈을 선택합니다. 추운 겨울밤 하루를 묵기 위해서 예전 친구를 한 명씩 찾아가죠. 이들은 모두 집을 갖고 있고, 근데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박해합니다. 이들은 뭔가에 오염되어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결말에 이들이 장례식장에 모이는데 청첩장을 돌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행방과 생활을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극중에 이들이 여자 주인공을 괴롭혔음에도 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여자 주인공이 장례식장은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는 사우디로 돈을 벌러 갑니다. 웹툰 등단의 꿈을 포기한 채 남친을 향해 여자 주인공은 배신자라고 내뱉고 남친과 매우 애달픈 이별, 키스 장면을 찍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조금 뒤로 미루는 게 그토록 나쁜 건가요? 집을 가진 이들은 다들 변태거나 루저거나 이혼하거나 바보인가요? 보랏빛 꿈 대신에 피냄새 나는 돈을 벌어서 좀 안락하게 살겠다는 게 그토록 아둔한 건가요? 이 영화는 이거를 너무 자기적으로 딱 2분법 나눠가지고 한쪽을 좀안 좋은 세력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깁니다.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습니다. 꿈을 쫓아라.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상황이 안 좋아도 자신의 꿈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걸 위해서 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선택, 이런 것들을 우습게 묘사하냐고요. 이건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 똑같은 그런 구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극중 유일하게 여자 주인공과 공감, 연대하는 사람은 술집 아가씨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임신을 한채 집을 팔고 네일샵을 여는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상징되는 물질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꿈으로 상징되는 무형 가치에 좀더 초점을 맞춰 살라는 얘기죠. 그 메시지를 위해서 등장시킨 캐릭터가 술집 아가씨라는 점이 좀 고약하게 보였습니다. 이 캐릭터의 직업을 멸시하지 않은 척 하면서 꽤 멸시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이러한 위선과 가식. 이 아가씨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는 술집을 떠나서 집을 팔아서 꿈을 위한 네일샵을 여는 겁니다. 이 무슨 오만한 우월의식에 찌든 시선인가. 이런 유흥업이나 혹은 매춘업을 비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종업원이 이 영화 속에서 우대를 받는 단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가 싫어요. 이게 너무 현재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막 실제로는 멸시하고 있으면서 멸시하지 않는 척하는 너는 꿈을 가졌으니까 너는 소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네가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려면 당연히 꿈을 가져야지 당연히 꿈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절한 폭력, 웃음을 띤 강압. 아,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을 풍깁니다. 덧글로 여자 주인공이 찾아가는 친구들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여성은 모두 남성에게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술집 아가씨는 남성 손님에 의해서 임신을 한 상태고, 남성의 어머니로서 어느 캐릭터는 여자는 다른 일을 잘할 필요 없어 라는 뉘앙스의 대사를 하고, 여자 주인공의 집세를 올리는 집주인도 남성이고, 남자친구는 끝내 여자 주인공의 신념에 동조하지 못하고 그녀를 홀로 두고 돈을 벌러 떠납니다. 꿈을 포기하고 돈을 벌러 떠납니다. 그러면서 욕을 먹죠. 은근히 심겨 있는 이 대결적 젠더 코드, 영화 브라더를 찍은 장유정 감독이 훨씬 포용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데이비 백고님이 19일 날 답글 써주셨네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보셨는데, 주인공에게 선하고 좋은 역할을 주고 나머지 캐릭터에게는 안 좋은 걸다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여자 주인공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저 보통의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전형적인 인물들로 묘사되긴 했지만요. 제겐 변태나 루저나 이혼했거나 바보라고 확 느껴지지도 않았고, 혹여 그들이 오직 그런 캐릭터를 보여줄 목적으로 소모되었을지라도, 인물들의 그러한 성향이 딱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충분히 사람들이 그렇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단편적으로 과장해서 보여줬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영화 자체도 좀 동화 같지 않나요? 과장에 어울리는. 강신의 수다님은 엘리트 의식, 엘리트 문화 이런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 더 스퀘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한번 더 보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엘리트 의식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거. 잘난 체를 할수 있는데, 그 혼자 잘난 체 하면 되는데, 왜 자신보다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잘난 체를 위해서 활용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싫어하거든요. 네, 더 스퀘어는 저도 참 재미나게 봤던 영화죠. 데이비 백고님 추천해 주셔서 찾아봤었는데, 네, 제가 다시 답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데이비 백고님 말씀이 가장 합당한 반응 같고요. 제가 좀 과민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이런 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오버한 거죠. 저도 주인공의 친구들이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여자 주인공과 또 주인공으로 상징되는 영화의 주제를 위해서 자기적, 악의적으로 설정된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인데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들이 여자 주인공을 집에서 내쫓잖아요. 영화 속 역할상 나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주체이자 수단이고 주인공은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이상을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되죠. 만약 주택 투기를 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친지들 돈을 빚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사람 등등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집이라는 것에 매몰된 상태이면서도 나쁜 캐릭터들이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테고 반면에 감독은 좀더 여자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고심해야 했을 겁니다. 이 영화 속 구도는 너무 손쉽고 고약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감독이 생각하기 싫은 거죠. 자기 이념을 영화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더 배려 있고 좀 세밀한 영화적 설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쉽게 이분법 딱 나눠가지고 너 나쁜 놈, 이쪽은 착한 놈 이렇게 된 거고. 소공녀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의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왜 인내하는지 보여주지 않고 집을 가진 이들과 집에서 자유로운 여자 주인공을 단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전자에게 이상하고 나쁜 역할, 묘사, 성격을 부여합니다. 요새 뭐 부동산 정책에 또 문제가 돼서 정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또 심각성을 알아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우리 툭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냥 뭐 평범한 뭐 1가구 1주택 이런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이 뭐 나쁜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의 평범한 욕망 아닌가요? 집을 갖고 싶은 거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활동으로 집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혹은 집에 대한 욕망이 있는 우리 사람들 나쁜 건가요? 그렇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너무 윤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지나친 윤리성을 띠고. 이 영화가 바로 그렇다.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은 전부 주인공을 집에서 내쫓거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친구는 잠자는 데 예민해서 여자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친구는 가난한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고생하고 반찬이 맛없다면 구박받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신혼인데 이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술만 먹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여자 주인공을 인격체가 아닌 며느리로만 인식하고 감금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부잣집인데 꽤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질투와 예의를 핑계로 여자 중용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핍,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일반 대중이 볼때 위스키와 담배를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집을 포기한 여자 주인공을 쉽게 받아들이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저는 악의적인 구도를 짜서 여자 주인공의 쿨함과 연민과 당위성을 덧입히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고약한 거예요, 이것을. 여자 주인공을 포장하기 위해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막 묘사시켰다. 데이비 백고님이 다시 답글 써주셨네요. 주인공이 다 포기해도 내 취향 지킨다, 나 하고 싶은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꽉 막혔지만 줏대 하나는 제대로 서 있는 근래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멋있다고 느낀 거였습니다. 객기에 가깝긴 하지만 제겐 패기로 보였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도 살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뭔가 살짝 기분이 좋기도 했었네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허구의 인물인 너라도 그렇게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주인공을 쫓아 보내버리는 나쁜 역할을 맡았다기 보기보다는 그 정도 신세를 져도 괜찮다 느껴질 정도로 막역한 사이도 아닌 친구들에게 얹혀 지내려고 하는 주인공이 민폐 캐릭터라고 보았습니다. 이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막 따지듯이 앞서 말했는데 데이비 백고님의 이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첫 번째 친구를 만났을 때그 주인공이 하룻밤 자는 부탁도 하고 네 안부도 궁금했어 라는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친구가 꽤 놀라는 눈빛으로 내 안부가 궁금했어? 넌 여전하구나 라고 답을 합니다. 그 장면이 좀 의아했어요, 저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친구가. 근데 데이비 백고님의 글을 읽고서 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민폐 캐릭터니까. 주인공이 옛날부터 좀, 뭐 그런 좀 눈치 없고, 뭐 그런 좀 민폐 캐릭터? 그랬다면은, 이렇게 그 친구가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친구들이 끝까지 주인공을 품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죠. 친구들이 미소를 내쫓는다는 생각은 따로 못했고, 저는 그저 하룻밤 혹은 그 이상 시기나 재워주는 착한 친구들로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씩 묵어도 괜찮을 상태의 친구들도 집들도 아니었다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주인공은 제가 보기엔 굳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던 가사일 도움으로 나는 그래도 밥값은 했어 라는 느낌으로 퉁치를 했던 것도 별로였고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친구가 와가지고 나 집이 없어, 너네 집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뭐 부모님과 같이 사시든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든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 며칠씩 묵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나 혼자 살고 있어도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잠자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음만 들려도 제가 잠을 잘못 자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을 더못 자거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속의 친구들은 그래도 며칠씩 재워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착한 친구들이네. 영화 자체는 현실을 약간 주입한 환타지 동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즈음에 강가에 텐트 치고 잘때 역시 이건 영화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 불법 아니야? 이 생각이 확 들어서 몰입도 깨졌던 것 같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데이비 백고님 글까지 함께 방송에 소개하는 이유는 양쪽의 의견을 함께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토론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막 싸움 걸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종종 오해도 받고 하는데, 데이비 백고님이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본인의 생각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화 보실지 궁금하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좋게 보실 것 같은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긴 하죠, 사실은. 이 코너에서 이제 비교 감상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제 한 가지 영화를 여러 청취자가 써준 댓글로 읽어보는, 평해보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시선이 아닌 여러 시선으로 영화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도거든요. 그렇게 좀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또 길게 써놨는데, 아,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바해서 제가 또 써놨네요. 네, 소공녀였고요. 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거 비교 감상 해볼까요?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되지 않았나요?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괜찮네요. 일본 영화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12월 20일 날 제가 썼습니다. 이 영화 꽤 재미나게 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누리꾼들 말처럼 전반 30분 정도를 견뎌야 하는 영화이고요. 어쩌면 그 30분을 편집하지 않은 감독의 패기가 좋았습니다. 영화 속 감독 캐릭터에게 묘한 감정선이 있더군요. 이걸 일본 특유의 과잉 설법으로 풀어내지 않고 적절히 조절한 게참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듬감도 좋았습니다. 후반 전개가 참 참신하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 일본 영화계에서 많이 나왔던 설정이더군요. 생방송 플러스 해프닝 플러스 개그의 패턴은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일본 영화로 몇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후반 전개 부분에서 카메라 조수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야말로 자빠지는 장면이 두번 나오는데 어찌나 실감 나던지 정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 실제 촬영에서 이 영화 자체의 카메라 감독도 비슷한 위치에서 실제로 넘어지더라고요. 이걸 감안해서 카메라 조수 역할이 자주 넘어지는 것으로 계산해서 설정했다면 정말 그 꼼꼼함도 꼭 평가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 30분에서 이상하게 보였던 지점들을 퍼즐 맞추듯이 후반 전개에서 전부 해명하고 이게 개그 요소로 활용되죠. 감독 캐릭터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면서 촬영은 계속된다, 카메라는 멈추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것도 광분했거나 시청자에게 말 거는 게 아니라 촬영 스태프에게 보내는 사인이었던 거고요. 이야기 속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액자 구성이라 볼수 있을 텐데 그각 차원의 경계를 간단히 수시로 넘나듭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걸 제가 써놨는데,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중계 촬영 현장에서 전반에 좀비 장면 삽입, 그리고 생중계를 몰입하는 장면, 전반 좀비 장면 삽입, 생중계를 시청하는 장면, 다시 생중계 촬영 현장, 이렇게 막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죠. 재밌게도 일반 액자 구성과 달리 이 영화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 밖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물론 안팎을 수시로 넘나들지만요. 마치 페이크 다큐나 파운드 푸티지 영화에서 외부의 사람들, 관객을 포함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비디오를 발견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영화도 전개되지만 그 비디오가 모두 생중계를 위한 연기였다는 점을 곧이어 드러내죠. 더욱이 이들의 연기를 보고 즐거워하는 시청자까지 또 다른 이야기의 세계까지 보여주고 맙니다. 즉, 이야기 밖의 이야기 밖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엔딩 크레딧에서는 이 영화를 실제로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을 촬영하는 또 다른 카메라가 나옵니다. 즉, 좀비 영화를 찍은 카메라, 그 카메라인 척하는 연기자 카메라, 그 연기자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 애초 좀비 영화를 찍었던 카메라 감독을 찍은 엔딩 크레딧 전용 카메라. 네, 이게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지훈 감독이 찍은 영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영화 속에서는 영화를 찍는 그 스텝이 화면 안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 이상이잖아요. 이병헌 씨 옆에 조명을 들고 있는 스텝이 같이 찍혀 나온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찍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찍고 있는 카메라 감독을 또 다른 카메라가 찍어요. 그게 본편이죠. 근데 엔딩에서 그런 본편을 찍는 카메라를 또 보여줍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를 또 다시 찍는 카메라가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로만 한게 아니라 저는 이거 좀 영화적으로도 분석할 여지가 매우 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막 경기를 넘나들면서도 일정 정도의 영화적 재미를 준단 말이죠. 그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봤고요. 전반 30분을 제외하면 간단한 영화가 아니고
언제나처럼 간단치 않은 걸 간단하게 느낄 수 있게 했을 때 재미와 감동이 폭발하는 것 같다. 네, 데이비 백구님이 답글로 이 작품 저도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강신의 수사님 후기 읽어보니 호기심이 한층 증폭됐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보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써주셨습니다. 1월 16일 날 너무나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고 싶지 않았다. 별점을 좀 깎으시면서 네, 수면을 했고 아무 생각 없었고 끝났다. 이게 저의 감상입니다. 신선하긴 한데 제 기준과 취향에 부합하진 않았습니다. 이상하거나 별로인 점은 딱히 모르겠는데 지루하니 다음 상황이 궁금하지 않은 틀어놓고 화면만 응시하다가 저도 모르게 낮잠을 자버렸네요. 자다 깨서 다시 재생 버튼 누르고 2차 화면 응시. 웃긴 장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정색하고 본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무표정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영화와 저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멀어졌네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에너앤 닉스님도 이거 보고 써주셨습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영화 감상 전에는 좀 특이한 좀비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이 사실 자체가 반전인 듯 간만에 굉장히 재밌게 감상한 일본 영화였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재밌는 작품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리 만화 실사 영화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강시대님과 다른 분들의 감상평에서 초반 30분을 견디라고 하셨는데 저는 심지어 이 초반 30분도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B급 플러스 병맛 향기가 물씬하게 좋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 30분 어떤 장면에서는 정적이 한 3초 정도 흘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배우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장면도 좀 나오긴 하죠. 물론 영화의 백미는 초반 30분 이후의 후반부이지만요. 후반부에 줄곧 이어지는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재미는 정말 최고입니다. 특히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는 자동 손뼉 발사되더군요.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보다도 더 재밌게 보셨군요. 네, 데이베코님은 안 좋게 보셨고, 에나닉스님은 매우 재밌게 보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비교 감상이었고요. 네, 이어서 에너앤닉스님 글을 마지막으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포핀스 보셨네요. 1964년작 디즈니가 제작한 영화고 50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회자될 만큼 유명한 작품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욘드가 나는 메리 포핀스다 하는 장면으로도 유명하고요. 저도 명성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감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화가 지금 봐도 무척 특이하고 발랄하고 따뜻하고 엉뚱하고 합니다. 매우 엉뚱해서 개봉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네요. 크크. 마녀인지 천사인지 정체 모를 메리 포핀스의 뜬금없는 등장과 다소 황당한 스토리 전개가 이어지고 만화와 실사가 어우러지는 장면도 나오는 등 지금 봐도 파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못 봤어도 들어봤음직한 주제가도 많이 나오고 그 노래들도 하나같이 좋습니다.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여러 파트의 노래와 춤 장면이 등장하는데 영화 후반부에 굴뚝 청소부들의 칼 군무를 보고 있노라면 흥겨우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이 장면 찍으면서 고생 많이 했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또 메리 포핀스 역을 연기한 줄리 앤드류스 연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 표정하며 몸짓, 노래도 잘하시고요. 얼굴 예쁜 건 뭐, 크크. 이 분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도 주인공 가정교사를 연기하셨는데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서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고서야 헉 했습니다. 곧 메리 포핀스 리턴즈가 개봉할 예정인데 시사평이 새로운 작품의 주인공이 에밀리 블런트도 뛰어나지만 원작 주인공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나중에 비교 감상 해봐야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닉반 다이크 배우의 연기도 좋고요. 특히 남주가 노래하는 침치미니 침치미니 침치치루 하는 곡에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남자 주인공 떠올리면 이 노래가 자동 재생되네요. 좋은 영화는 시간이 흘러도 역시 좋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영화였고 우울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내가 너무 세상에 찌든 건 아닌가 하는 분들 다들 찾아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드 스페로 보셨네요. 아, 저도 이거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봤네요. 제니퍼 로렌스가 러시아의 특수 정보 요원으로 등장하는 스파이 영화입니다. 평이 그닥 안 좋은 영화인데 저는 의외로 썩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일단 신체 노출과 폭력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이고 좋았고요. 당연히 19금 영화이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금 무용수가 정보 요원이 되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인데 좀 사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내용 자체는 재밌겠는데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하고 비슷하네. 그닥 필요 없어 보이는 장면과 인물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차라리 좀더 주인공에게 집중을 해서 영화를 더 짧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러닝 타임이 2시간 20분. 그래도 뭐이 정도 영화라면 언제라도 봐줄 용의가 있습니다. 전 이런 철저한 성인 취향 영화가 너무 좋아서요. 좀 뭐든지 좀 세게 나오나 보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레드스페로. 제가 제니퍼 로린스 영화는 대부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재미있었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배우는, 그 출연작들이 저하고 다 상성이 맞는? 그러니까 뭐 아주 훌륭한 작품이 없더라도 그 평균은 보여주는 제니퍼 로렌스가 그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제가 녹음하면서 지금 막 발음이 막 새고 막 글자 막 씹고 막 그러네요, 지금. 지금 머리가 멍해지네요. 오늘 방송 오프닝 하면서도 실수해가지고 오프닝 다시 하기도 했는데 예전에 그 어떤 먹방 유튜버의 그 NG 장면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생방송이 아니라 그 녹화 방송이었겠죠? 그러니까 NG가 나왔겠죠? 오프닝만 몇 번을 찍는 거예요. 계속 말이 씹히고, 뭐 표정이 안 좋고, 뭐, 대사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오프닝만 몇번 찍는 그런 NG 장면을 보고서 참 재밌어 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게. 4부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한 10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1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한 3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방송 3부에서는 좀 애드립을 덜 치면은,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가능하면은, 올해 안에, 생방송을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 노트북을 지금 쓰고 있는데, 노트북에 그 노이즈를 제가 잡지를 못하겠네요. 해도 여러분 청취를 많이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쪽으로 한번 해볼까? 네, 여러분 이 방송을 이제 어제도 녹음하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지금 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저도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요. 특히 수도권 쪽에 사시는 분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 정말 경계할 수도 없는 그런 동선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그 공포, 정말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데, 2020년 그봄 때처럼 외출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도 좀 자제해야 될것 같은데, 청취자분 중에 또 카페 하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이네요. 아이고.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좀 산에 좀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거 산에 가는 것도 지금 좀 무서워지네요. 산에 가면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요.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산에 가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그 마스크 냄새만 들어오니까 네 여러분 여하튼간에 정말 조심하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 사태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자 그럼 저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 많이 청취 부탁드리고 또 검색해서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편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거를 뒤늦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2부까지는 이틀 연속으로 녹음한 뒤에 지금 2부를 끝내고 3부 녹음할 때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막바로 녹음을 해서 편집을 했어야 8월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게을러지는 바람에 제가 사는 동네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지금 무섭습니다. 저도 지금 좀 위태로운 그런 느낌이고요. 주거지 근처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고,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에도 주차된 차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3일 날 제가 죄 많은 소녀 보고 썼습니다. 김우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전 여빈 주연작입니다. 이 영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는데 대중적인 화법은 아닌 것 같고, 여고생이 실종되고 다른 여고생이 그 실종 또는 죽음에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 누구도 진상을 제대로 보려하지 않고 그저 주인공을 쉽게 정죄합니다. 영화 후반에는 상황이 급반전하고요. 그러자 정죄했던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그 죄책감과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금방 잊으려 합니다. 영화가 손쉽게 선악 구도로 나누어서 캐릭터들을 징벌하는 대신에 선악의 진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단한 명도 순전한 선의 진영에 있지 않고요. 심지어 여자 주인공도 이런 점에선 좋았습니다. 우리 실제 현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기독 시리즈 요즘 녹음하고 있잖아요. 편집하면서 듣고 또 나중에 한 번씩 또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을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이 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나부터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 우리 사람은 때에 따라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뿐이고요. 이 영화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내밀한 것 같다. 몇몇 장면에서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영화 속 캐릭터들의 생각과 행동, 선택 등의 이유를 풀어낼 때에는 마치 어려운 시를 읽는 듯한 느낌. 그 분위기는 알겠는데 분명하게 확 다가오지 않죠. 물론 자기적으로 대중적인 코드에 맞춰서 지나친 심파나 얼척없는 유머를 섞지 않고 또 손쉽게 선악을 나누어서 한쪽을 징벌하는 유혹에 견딘 점은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를 무대로 벌어지다 보니까 여고생들의 여러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고생이 다른 여고생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추정하는 모습들이 자칫 여혐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극중에서 여고생이 자신의 남성 담임을 성추행으로 무고합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했다고 고발하는 거죠. 영화 속에서 여성들끼리 연대하는 것이나 보살피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성추행 무고나 여자 주인공을 추정하는 모습들이 연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죄책과 잘못을 면피하려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전여빈 배우가 단단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쉽지 않은 배역인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뭐 항공주나 파수꾼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다. 특정 인물을 연민하거나 옹호하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다 까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죄 많은 소녀였고요. 제가 또 봤군요. 12월 23일 날 양의 나무, 일본 영화죠. 원작이 따로 있고요. 흥미로운 소재를 풀어냅니다. 일본 영화 종이 달,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등을 연출한 감독의 작품입니다. 어느 어촌으로 6명이 각기 이주를 해오죠. 이들은 전부 살인 전과를 갖고 있고 10년 동안 마을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한 것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에 인력을 제공하고 또 교도 행정에 소요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전과자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전과자 그들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극 중에 어느 여성 전과자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 참 기억에 남더군요. 나는 내가 무서워. 라는 대사를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대사이기도 하네요. 문제를 손쉽게 정리하고 해피해피하게 넘어가려는 일본 특유의 오바 연출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전과자를 인권의 의식 때문에 무작정 옹호하지도 않고 이들을 의심하고 멀리하는 주민들을 쉽게 질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의 본성에 기반한 행동 들을 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중반을 지나면서 꽤 지루하고 뻔하게 흘러가고요. 이토록 흥미로운 소재로 너무 아쉽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보면서 잠시 한국 영화 국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소재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눈이 막 감기네요. 지금 9시 넘어서 녹음하고 있는데, 네,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그 장마 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욕망이 막 생겼냐면,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이제 그런 때에 우산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싶기도 한데 요즘에는 또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비 맞고 다니면은 금방 감기나 뭐 폐렴 걸리곤 할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제 그때 정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피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그때에 하굣길이었는데 그렇게 비를 맞고 집으로 가던 그 기억이, 느낌이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안 보이면서도 뭔가 어둡진 않고 또내 몸을 무엇인가가 이렇게 강하게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 자연의 한 복판에 있는 느낌? 폭포 맞으면 이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욕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도 막 번지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새벽 같은 때에 뭐 지금도 거리에 사람이 없지만 새벽 같은 때에는 거리에 사람도 없고 또뭐 6차로, 8차로 이런 큰 도로에도 차가 안 다니고 사람도 없잖아요. 뭐 새벽에 이제 그런 길을 아무도 없는 길을 적막한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런 엉뚱한 이제 욕망이 좀 들더라고요. 새벽에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나가서? 새벽에 가면 뭔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공기의 흐름? 그것이 좀 다르죠. 느낌도 좀 다르고. 밤하고 새벽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어릴 때는 종종 그렇게 놀았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놀고 싶은, 네.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욕망이 들기도 하네요. 이두 가지 욕망을 합치면은 새벽에 비 오는 날, 억수로 비 오는 날에 우산 안 쓰고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그냥, 원 플러스 원인데, 딱 좋은데. 이 방송 업데이트 할 쯤에는 태풍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네, 모두 수해 피해 없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24일 날 에나닉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툴리 써주셨네요.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감상 전에는 마음 따뜻한 감동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많이 슬픈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육아와 출산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에게 야간 보모인 툴리가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과정을 담담하면서도 슬프게 그리고 있어서 그냥 쉽고 편하게 감상할 만한 가벼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설마설마 했던 툴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슬펐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엄마는 저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구나 하니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이런 희생을 감수할 만큼 육아는 값진 것이야 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런 강요를 위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연출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이를 출산하고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육아에 지친 캐릭터로 출연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샬리리즈 테론과 이렇게 매력적이었나 싶었던 매킨지 데이비스까지 두 예쁜 주연 배우의 훌륭한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샬리리즈 테론도 체중이나 외모를 영화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아주 뭐 바꾸는 걸로 유명한 배우죠. 데이비 베컴님도 1월 달에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툴리 별 3.5개를 주시면서 5점 만점이겠죠? 샤를리즈 테론은 이번에도 멋집니다. 그 눈빛, 표정, 몸짓. 엄마가 된다는 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있긴 한 걸까의 연속이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 love us 이렇게 써주셨네요. 좋게 보신 모양입니다. 영화를. 육아의 힘든 것을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양인 것 같아요. 영화가. 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을 그런 가치를 좀 평가절하하지 않는 작품일까요? 요즘에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애들 보는 게 정말 힘들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일단 금방 아플 때도 많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삶이 지치고 또 자신이 원했던 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좀 주체적으로 뭐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육아에 대해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는 이제 그런 생활, 그런 삶에 대해서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중요하고 정화도 중요한 거죠. 같이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어머니의 주부 생활 이런 것들에 너무 여성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 반동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둘을 모두를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애니하닉스님이 아쿠아맨 보셨는데, 요것도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맨 오브 스틸부터 시작된 DC 영화들 중 현재까지 최고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원더우먼보다 더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네, 지금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이 HBO라는 회사죠. 그쪽 회사에서 4시간짜리로 지금 만들어져서 공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부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하네요. 좀 기대가 되고 아마 보충 촬영도 많이 하고 영화에서 비중이 작았던 캐릭터들을 좀더 풍성하게 다뤘던 얘기가 있네요. 청취자분들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어떻게 볼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DC 영화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쿠아맨을 성공시켜야 했고 그 막중한 책임을 제임스 완 감독에게 맡겼는데 일단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보여집니다. 깊은 재미까지는 아직이지만 완 감독은 분명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 줄 알고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감독인 듯합니다. 이 제임스 완 감독이 그 공포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또 많이 성공시키고 제작도 많이 하고 공포 장르랑 코미디 영화 코미디 장르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더 다루기가 어렵고 더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장르 영화 특히 이런 공포 장르나 코미디 장르 쪽에 특화된 그런 배우나 감독이나 뭐 작가나
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쿠아맨에서도 완 감독 특유의 스피디한 액션 연출을 잘 살려서 이전 DC 영화의 과도한 클로즈업 플러스 슬로우 모션 액션 연출 없이도 충분히 즐길 만한 액션을 연출했습니다. 거기에다 꼬이지 않은 단순함에서도 여전히 히어로에서는 유효한 익숙한 영웅 성장기 포맷을 접목시키고 온갖 영화들의 재미있는 부분을 다 갖다 붙여놓아서 자칫 식상할 뻔한 영화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냈고요. 영화를 보면서 온갖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존 마블과 DC의 영화들은 물론이고 인디아나 존스, 아바타,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심지어 본 시리즈와 007도 생각이 나고요. 좀 노골적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DC는 이런 심폐소생술이 절실하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이런 익숙함이 구태의연함으로 느껴지는 관객은 비판하겠고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강신혜님은 엠바 허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몹시 행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크크. 네. 엠바 허드가 예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가십이라 해야 되나? 논란에 지금 휩싸였잖아요. 자기 남편, 뭐죠? 남편 이름 또 까먹었네, 제가. 예전에 캐리비안의 해적 그 주인공 맡았고, 가이손도 주인공 맡았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지금 부부인데, 남편이 자기를 뭐 구타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그 주변의 증인들이나 뭐 다른 사실들, 사실은 이 앰버 허드가 그 남편을 구타하고, 폭언을 막 퍼붓고, 길들이기를 하고, 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그대로 복종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 나는.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이 또뭐 언론 플레이다. 사실은 앰버 허드가 피해자가 맞다. 뭐 이러한 또 재반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현재에는 어떻게 좀 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남편의 전 여친이었나? 전 아내였나? 배우인데 그 사람도 유명한 배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 남자가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자, 수진님도 보셨네요. 아쿠아맨. 영화가 좀긴것 같다. 120분 넘겠구나 생각했고, 120분 넘는 영화인데도 지루할 틈 없이 잘 만들었네 하며 나왔습니다. 방금 찾아보니까 140분짜리 영화였네요. 143분짜리. 끝에 속편을 예고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으면 속편은 어쩌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엄청난 비주얼을 때려 넣었습니다. 앞서 애니매틱스님 감사한 글처럼 여러 가지 영화가 생각나던데, 전체적으로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제일 먼저 생각났고, 색감은 아바타, 비행 추격 장면은 스타워즈, 등대 주변 풍경은 슈퍼맨 생각도 좀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DC도 이 정도 할수 있으니 보면서 즐겨봐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3D IMAX로 봐서 더 그랬나 봅니다. 오, 3D로, 그것도 IMAX로 보셨으면 더 재밌게 보셨겠네요. 앞줄에 앉은 이유로 목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전혀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메라 역의 엠바 허드도 멋졌고 니콜 키드먼도 방부제급 미모를 자랑합니다. DC가 이제 사람 좀 모으려나요? 재밌게 보셨네요. 1월 15일날 데이비 베커님도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별점을 3개 주셨네요. 5점 만점에. 이야기의 흐름이 승승승 전전결이더군요. 이야기 캐릭터 시각 효과 모두 떠있는 상태에서 귀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할수 있는 것, 가진 것다 보여주는 느낌. 그걸 조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막 보여주길래 어찌 끝내려나 싶었는데 나름 마무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많은 걸 보고 들려주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따분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리듬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화면의 리듬감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질리죠? 질려.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면. 장장 2시간이 넘게 기력을 잃지 않고 그 힘을 계속 끌고 나가서 끝맺음까지 지어내니까 결국엔 그래 인정하게 되더군요.
음악, 시각, 효과, 캐릭터, 이야기 모두 과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또 나쁘지 않게 나름 괜찮게 뽑혀서 딱히 크게 뭐라고 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네요. 아, 처음부터 좀 세게 나왔는데 그 에너지 수준? 이거를 잘 유지했나 보네요. 앰버 허드가 맡은 역할은 저거 빨간 머리 비하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머리만 빨갛게 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아쿠아맨의 어머니로 나오는 니콜 키드먼은 요정과 인어와 신을 묘하게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보다도 신기한 느낌. 주인공 아쿠아맨의 형으로 등장하는 패트릭 윌슨, 전형적인 헐리우드 핸섬 가이 타입인데 여기서는 색다른 느낌이네요. 가장 중요한 우리 아쿠아맨, 와우, 몸이 정말 좋더군요. 첫 등장신 좋았습니다. 크크, 저도 그런 등근육 가져보고 싶습니다. 부러워요. 네, 아, 등근육이 최고죠, 사실은. 모든 근육 중에서는 등근육, 그 다음에는 이말 허벅지 근육. 제이크 질레란이 그 옥자에서 보여준, 와, 그 허벅지 근육은 진짜 잊을 수가 없네요. 옥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캐릭터 자체의 매력은 뭐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 아주 약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느낌도 나고요. 아, 월렘 대포 반가웠습니다. 해저 세계의 귀족이라는 설정에는 살짝 부적합해 보였지만 그 와중에 연기 잘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유치한 독백을 내뱉어도 참아드렸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는 유치했습니다. 대사가 뒤로 갈수록 아, 7세 이상 관람가 수준으로 우리의 왕이 오셨도다. 내가 바로 머머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크크. 악당이든 주인공이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바로 아쿠아맨이다. 이런 식의 대사는 곤란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길. 아무리 매력 있고 아무리 강한 캐릭터여도 그런 대사 한 줄이면 바로 후져 보입니다. 나중에 주인공마저 해당 대사를 외치니 뭔가 허망하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타입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아이 캔디용으로는 안성맞춤인 작품이네요. 맛은 잘 모르겠으나 알록달록 예쁘긴 합니다. 등장인물들부터 아름다운 풍경, 신기한 생명체들, 새로운 세계의 모습까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나쁘게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쿠아맨이었고요. 저도 이거 보진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얼마 전에 그 케이블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아, 제가 볼땐 CG가 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는 보다가 말았거든요. 처음부터 보면은 그 세계에 제대로 빠질 수 있을까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쿠아맨이었고요. 자, 마약왕 요것도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26일 날 엔화닉스님이 써주셨네요. 마약왕,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작품이었는데 재미는 둘째 치고 영화를 만들다만 느낌이었습니다. 소위 한 연기한다는 배우들은 다 모아놓았는데 주연인 송강호 배우를 제외하면 다른 배우들은 소모품처럼 소비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이 영화가 마약왕 123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까운 배우들이 그냥 카메오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것이 참 못마땅했고요. 주연인 123, 송강호죠. 송강호와 조연들의 관계에 대한 유기적이고 끈끈한 연출이 없어서 사뭇 아쉬웠습니다. 송강호에만 집중을 할 거였으면 상영 시간은 30분 정도는 더 짧게 하는 게 맞다 보고요. 주인공에 관한 에피소드가 영화 내내 쭉 그냥 나열되는 느낌이라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무척 산만해집니다. 아무튼 영화가 너무 길어요. 이게 그 장면 장면마다 그 감정선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감정선을 이렇게 좀 상승 곡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점점 고조되는 그걸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장면 장면의 임팩트 이런 걸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영화의 결말 부분에 송강호 배우의 단독 씬이 오래 이어지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장면이 송강호 배우의 대단한 연기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약 방지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것인지 현재 입소문도 좋지 않아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어 보이고 감독이 현재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실패를 본보기로 해서 잘 만들어 냈음 합니다. 금요일에 올해 마지막 연차를 사용하면서 원데이 프리 패스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극장에 있을 예정입니다. 요새 체력이 달리는지라 몇 편이나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녀와서 후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요거
저희 방송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저도 마약학 봤습니다. 1월달에 썼는데 땡겨와서 읽어보죠. 송강호가 불쌍하더군요. 애초에 영화 내부자들의 감독을 믿지 말았어야죠. 저는 내부자들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자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영화들이 다루지 않았던 권력의 추악함을 좀센 이미지로 보여줘서 그런가? 모히또 때문에 유명해진 건가? 이병헌이 연기 잘하긴 했죠. 영화 결말부에 송강호가 원맨쇼를 더합니다. 연기력은 좋은데 정말 싱겹게 느껴져서 연민이 느껴가고요. 이야기나 캐릭터들이 전부 파편화됩니다.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얼마나 우수한 작품인지 역으로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 감정은 존재하지만 감정선이 존재하나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감정 발산하는 걸 감정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네. 마약왕 비교감상이었고요. 제가 12월 28일 날 써놨네요. 서치를 봤습니다. 예전에 연령대가 높은 청취자께서 평을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10분 공감이 되었고요. 컴퓨터나 인터넷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은 도통 공감할 수 없는 어지러운 영화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조금은 몰입해서 볼수 있었는데 아이디어로 예산 한계를 돌파한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이 너무 안이해서 아이디어의 그 신박함마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 것 같습니다. 라고 써놨네요. 네, 실제로 잊어버렸습니다. 데이비 백곤님이 12월 29일 날 써주셨네요. 강신현 수다님, 지금 영화 보고 계시려나요? 전 오늘 또 밤샐 삘이라서 불면증은 연말도 연휴도 없네요. 야심한 시각에 놀러 왔습니다. 네, 1시 18분에 써주셨네요. 인디 아이를 붙였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보시길 제가 본올 개봉작 중에선 최고였습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코스트코와 비슷한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3명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장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일상적이고 크게 특별하고 대단할 것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아름답고 특별하고 슬프고 예술적으로 담아냈습니다. 3명의 주요 인물들의 일과 사랑과 가족, 동료, 과거와 현재 등등의 여러 부분들을 고루 보여줍니다. 일상적이면서 예술적이고 낭만적이면서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겉핥기 식으로 인증샷 찍는 느낌으로 담은 게 아니라 굳이 후벼파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간부터 예고편을 보면 대충 어떤 영화일지 견적이 반자동적으로 뽑히던데 그래서 영화를 선입견을 갖고 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작품은 견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본편을 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쉬이 감이 잡히지 않는 뻔함이 없는 영화에서 더 좋았습니다. 시작하고 거의 바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좋았고요. 음악도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일상적인 행위의 만남. 처음엔 독특하니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다가 보고 들을수록 하나의 잘 짜여진 앙상블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는 음악이 화면에 아예 녹아들어서 흐르고 있다는 것조차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인공이 마트 안에서 지게차를 몰 때의 그 모습, 깔리는 배경음악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심지어 감동적이었습니다. 독일 영화인데, 독일어 특유의 그 발음도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독일어 좀 무섭지 않나요, 사실? 제가 독일어가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네요. 뭐 당케쉔 뭐 이런 거, 구텐탁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네. 데어데스덴덴 이런 거. 작년 봄쯤에 역시 인상 깊게 보았던 토니 에드만 이란 영화에 산드라 휠러 배우가 주요 인물 중 하나로 나오고 저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프린츠 로고프스키 배우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사람 많이 못본것 같아요. 특이하게 창백한, 강한 것 같으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지금 검색해 보니 이 작품으로 독일 영화상 남우주연상도 타셨네요. 오,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요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고요. 맨 마지막에 조금 뜬금없고 약간 저게 뭐야 갑자기 너무 은유적인데 싶은 딱그 부분만 빼면 다 좋았습니다. 엔딩도 보는 이에 따라 영화적이고 좋다 혹은 덕분에 더 느껴지는 것이 많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주 좋은 평가를. 2018년에서 본 개봉작 중에서는 최고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네요. 데이 백구님이. 인디 아일이었고요. 저는, 저도 새벽에 써놨네요. 29일날 새벽 3시에 써놨네요. 세이프 오브 워터를 봤습니다. 짧게 썼으니까 새벽에 쓸수 있었구나. 단세 줄로 써놨네요. 쓸게 없음. 제 취향에 맞는 영화가 아닙니다. 최악상 후보에 올려야 하나 살짝 고민 중. 역시 저는 멜로에 약합니다. 도통 공감이 안 됨. 이렇게 딱세 줄로 써놨고. 데이비 백고님이 답글로. 어젯밤 저는 하루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크크. 술을 잘안 마시다가 마시니까 주량이 급감해서 전에 없던 숙취도 생기고 회복기가 필요하네요. 강신의 수사님께서 영화 많이 보시면서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연말 연시, 그리고 뭐, 연휴? 이럴 때 시리즈물 몰아보는 재미겠잖아요. 해리포터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네. 한번 쭉 몰아서 봐야 되고. 옛날에 그 리셜 레폰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멜 깁슨 나오는 거. 약간 또라이처럼 나오는 거. 그것도 시리즈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이아드도 1, 2, 3까지 한번 또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 다이아드는 정말 뭔가 독특한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예요. 올 연말에 한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 공간에 후기 올릴 때제 실제 감상보다는 좀더 좋게 올리는 편인데, 강신의 수다님께서 올리신 비판적인 내용들 보면서 반가워서 좋습니다. 공감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쉐이프 오브 워터가 강신의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받았을걸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거 최악상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었더랬네요. 자, 29일날 제가 또 썼습니다. 퍼스트맨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으나 너무 길고 지루하다. 네, 마치 저희 방송 같네요. 내가 이걸 왜 봐야 하나라는 생각을 영화 개봉 전부터 영화 다본 후까지 계속 품게 된다. 영화적 상황에 처한 역사적 인물을 그리다 보니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인 제가 보기에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남자 주인공의 내면을 이토록 지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한국 사람인 제게 무슨 감흥이 되려는지. 우주로부터 받은 공포를 퍼스트맨은 관객의 시야를 막는 실제 우주 비행사의 시야에서, 시선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우주로부터 받은 공포를. 이건 좋았고. 또한 그래비티와 달리 주인공이 느끼는 고독을 어느 정도 잘 전달해 준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영웅을 그려내고 싶은데 마블이나 DC 등 만화 영웅물처럼 표현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균형을 깨트린 감독의 연출이 아닌가. 근데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재밌게 보셨는데 저만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써놓고 있네요. 수진님이 31일 날 답글로 퍼스트맨 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류의 전개를 저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2018년 마지막 날이네요. 모두들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에너아이 닉스님도 31일 날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들 좋은 일이 더 많은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우보이의 노래 보셨네요. 넷플릭스 영화이고 조엘 에단 코엔 형제 감독 작품입니다.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6개의 단편 이야기가 나오는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코엔 형제의 유머와 독특한 분위기가 잘 녹아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간만에 코엔 형제답게 제대로 만든 느낌입니다. 각각 에피소드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면서도 결국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금강을 찾는 노인의 에피소드가 좋았고요. 마치 서부판 노인과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첫 번째 에피소드도 좋았습니다. 제일 코인스럽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강신혜 님도 재밌게 보실 것 같고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폭력 강도가 좀센 편이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좀안 좋게 봤어요. 제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이 코엔 형제 작품을 제가 많이 안 봤는데, 예전에 4885님도 저에게 작품 하나 추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감독이 하지 않았나요? 그건 참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더 프레데터도 보셨네요. 프레데터 1편을 걸작으로 보는 저에게 이번 더 프레데터는 같지도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도 프레데터 1편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개에 당위성 없는 행동을 일삼는 바보 같은 등장인물들 하며 어설픈 유머 코드까지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 시리즈는 1편을 제외하면 다 개판이긴 합니다. 예, 아우, 지금 창밖으로 어느 분이 담배를 피고 있네요. 아, 담배 냄새. 그나마 19금으로 화끈하게 터트리고 자르고 쑤시고 해서 시간은 잘 가는 편이었습니다. 1편의 맥을 이은 부분은 이런 고어한 연출과 음악 정도랄까요? 저는 이런 하드한 액션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나쁘진 않았지만 이런 연출이 줄창 이어지고 강도도 점점 심해지니 나중엔 너무 선정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여튼 굉장히 잔인한 편이라서 심신미약하신 분들은 절대 감상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만 잔뜩 했지만 다음 편을 예고한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기대하고 있는 저입니다. 크크. 프레데터 킬러의 등장이라니. 이렇게 써주셨네요. 프레데터 1편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그 주인공과 프레데터 그 괴물과의 1대1 싸움이 단순히 그냥 물량 박치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머리도 쓰고 그리고 그 악당이 일단 세잖아요. 악당이 세야 됩니다. 악당이 세면 무조건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의 차이를 어떻게 주인공이 극복하느냐. 1편은 정말 재밌죠. 1편도 다시 보고 싶네요. 자, 에나닉스님이 31일 날 써주셨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원데이 프리패스. 그 하루 동안에 영화들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 뭐 그런 티켓 이런 것을 끊고 실제로 보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글로 지난주 금요일 올해 마지막 연차를 내고 CGV 원데이 프리패스 쓰러 간 이야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조조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총 7편을 보는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럼 극장에서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셔야 되는 거네요? 원래 계획은 뭐 보헤미안 랩소디, 극장판 짱구를 못 말려, 그린치, 스윙 키즈, 범블비, PMC 더 벙커, 아쿠아맨 재감상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늘 뜻대로 안 되기 마련이죠. 과음을 하고 들어온 마눌님을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조조 영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영화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니깐요. 마눌님네 반 암까지 무사히 모셔드리고 5학년 2반 아이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주고 집에 도착하여 차를 두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10시쯤 도착해서 창구에 원데이 프리패스 카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빈정이 상했습니다. CGV 직원이 다짜고짜 근데 이거 사용 많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3D 영화도 안 되고 스크린 X도 안 되고 아트하우스도 안 되세요. 그래서 아까도 몇분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그냥 돌아가라는 건지 점점점 아트하우스관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전에 공부를 해보니 안 되는 걸 알고 말도 안 되는 짱구를 못 말려 그린치 그것도 둘다 더빙판을 끼워 넣은 거였는데 말좀 이쁘게 하시지 게다가 일반 스크린 X관은 사용 가능하고 스크린 X 믹스관이 불가인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말안 해주고요 다행히 제가 고른 영화 중에는 스크린 X관이 없기도 하지만 한마디를 하려다가 영화 감성에 지장을 줄것 같아서 참고 다 알아보고 왔어요 하면서 볼 영화들 시간과 영화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난 기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이 좀 망쳐진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리해서 아침으로 맥모닝을 폭풍 흡입한 다음에 첫 영화 10시 30분 PMC 더 벙커를 감상하게 됐습니다. 감독의 전작인 더 테러 라이브 때문에라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요. 총격씬이 뛰어나다고 하나 강신대님이 보시면 악평을 퍼부을 만큼 엄청 어지럽게 흔들어대서 너무 정신없었고 영화 존윅 수준의 훌륭한 타격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에만 뛰어난 총격씬일 뿐이었습니다. 또더 테러 라이브만큼의 쪼는 맛을 기대했지만 그 또한 너무 약했고요. 그리고 왜 굳이 남북 소재 영화에서는
각 측의 주인공들의 브로맨스가 빠지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PMC 더 벙커는 제목처럼 뭔가 쿨해야만 하는 영화인데 억지로 하정우, 이성균 간의 브로맨스를 끼어놔서 영화의 분위기를 깨버리더군요. 강철빈이나 공작에서는 이런 관계가 영화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고 잘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브로맨스는 좀 지겹기도 하고요. 오후 1시에는 그린치를 감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용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죠. 짐 캐리 주연의 실사 그린치를 보셨다면 그닥 특이할 것 없는 영화입니다. 뻔한 전개에 헐리우드 애니 특유의 과장된 연출하며 심지어 주인공 그린치는 괴팍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너무 귀엽게 만들어 놨더군요. 중간에 한 20분 정도 푹 잠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영화 관람 문화를 체험해서 재밌긴 했습니다. 이 어중간한 시간대 영화가 왜다 더빙인지, 왜이 시간대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집중돼서 상영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관객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전 나이 때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영화 내내 웃고 떠들고,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 단속하느라, 다른 엄마와 수다 떠느라 같이 떠듭니다. 한마디로 놀이공원에서 영화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는 수밖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고 이런 영화들만 이런 분위기에서 봐야 하는 엄마들의 수고도 느낄 수 있었고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후 2시 55분에 스윙 퀴즈를 감상했습니다. 이 영화도 실망이었습니다. 올 겨울 한국 영화는 다 별로네요. 이 영화는 우선 홍보가 정말 잘못됐고요. 예고편만 보면 흥겨운 댄스 영화로만 보였는데 실상 영화는 엄청난 비극이니 관객이 받았을 괴리감과 충격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이 나쁜 효과를 낸것 같고 실제로 흥행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연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감독의 전작인 써니에서 나왔던 유머 연출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6.25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시대상과는 썩 어울리지 않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영화 써니의 학창 시절과 스윙 키즈의 전쟁 상황은 그 무게가 확연히 다른데 좀 아무 생각 없이 유머를 남발한 느낌입니다. 이런 유머가 내내 흐르다 부자연스럽게 갑작스레 비극으로 선회하니까 관객의 몰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듯합니다. 또 비극으로 전환되면서 잔인한 연출이 갑작스럽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영화 분위기를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더군요. 마치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뜬금없이 사지절단 장면이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끔찍한데요? 휴먼 드라마로 갈 거면 확실히 그렇게 가던지 댄스 오락 영화로 갈 거면 시대상만 살짝 빌려오고 확실히 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PMC 더 벙커와 마찬가지로 무리해서 당시 시대상과 깊이 엮으려 한 것이 이 영화의 큰 패착인 듯합니다. 배우들이 춤 연습하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을 텐데 그거 생각하니 더 아쉽네요. 박해서 배우 이쁘시고 연기도 좋았는데 특히 더 아쉽고요. 오후 5시 35분에 범블비 감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눈이 아파오더군요. 그나마 영화가 썩 괜찮아서 아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한번 영화 보고 나면은 골치가 좀 아파져요. 눈에 힘을 딱 주고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아, 근데 뭐, 애누아닉스님 벌써 아침부터 몇개 영화를 계속 보셨으니까. 아, 로봇 영화는 자고로 일해야지요. 드디어 트랜스포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트랜스포머의 아버지였던 마이클 베이 감독을 버리니 살아나네요. 제가 이 공간에서 칭찬했던 로봇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의 영화인데, 아이언 자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스필버그 감독님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범블비 제작에 관여를 제법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영화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가족 영화에다가 굉장한 특수효과를 덧붙이고 제법 그럴싸한 감동 코드를 잘 버무려 놔서 즐겁게 감상 가능했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경험이 가능하다니요. 주인공 소녀와 범블비와의 관계가 마치 E.T.를 재현한 듯하고 소위 정서적 공감이 상당했습니다. 아, 정서적 공감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매저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될 거라 하는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감독을 맡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범블비를 같이 감상한 지인과 막창 플러스 대창에 술 한잔 하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 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그 맛집이 하나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집이었는데 대창 덮밥? 예, 그걸 먹어봤어요. 제가 원래 곱창 같은 걸좀 냄새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편인데 와, 그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대창 덮밥.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건 다시 한번 먹고 싶네. 술을 좀 마시니 피곤했던지 몸도 나른해지고 해서 다음에 보려고 했던 아쿠아맨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어차피 봤던 영화이고 해서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고작 영화 4편에 나가 떨어지다니. 2019년에도 원데이 프리패스 카드 발급될 텐데 그때는 몸을 좀잘 만들어서 6편 이상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옛날 극장 있잖아요. 동시 상영하고 막 이런.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고향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시골이라서 저희 고향이. 근데 요즘에는 뭐 멀티플렉스니까 그 안에 편의시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오락실도 들어가 있고 뭐 프랜차이즈 식당도 들어가 있고 카페도 들어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진짜 살수 있는 거죠. 하루 정도는. 잠잘 수 있는 것도 어디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영화 볼수 있는, 네, 그것도 커플이.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영화 볼수 있는 외국 기사였나? 좋잖아요. 그 보다가 그냥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영화 보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할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극장에서 바캉스를 많이 즐겼잖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먹을 것도 많고. 애니닉스님이 CGV에서 원데이 프리패스 보셨던 후기 써주셨고요. 아, CGV 얘기 나오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애니메이션이었던가 우리 그 덕후 형님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CGV에서 개봉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볼때 CGV 직원이 마이크가 켜진 줄을 모르고 그 마이크에다가 뭐 오타쿠들 징그럽다고 관객들을 좀 비하하고 대놓고 비하한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타쿠들을 너무 무시하네요. 그렇게까지 무시하면 안 되죠. 데이베코님이 영화 박화영 제가 녹음했었잖아요. 그 방송 페이지에 후기 댓글 써주셨는데요.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올라오자마자 그날 9시 때 들었는데 이제야 후기를 씁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이 벌써 기억이 점점점. 과거 혹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 저는 먼저 나오는 장면, 엄마를 만나는 그 장면은 과거이고 뒤에 나오는 장면, 영화 마지막 부분이죠. 그건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라기보다는 현재라고 해야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가장 뒤의 일이에요. 단발인 가발을 벗고 다시 쇼컷의 머리를 드러내는 장면. 아무리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박화영은 또 똑같은 삶을 산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좀 잘못 얘기를 했어가지고 나중에 추가 녹음을 해서 한번 덧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번 방송편 편집이 박화영 영화의 편집과 비슷한 것 같아서 흥미롭게 들리더군요. 시간과 공간이 점프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영화와 깔맞춤일까요? 패턴 맞춤하신 것 같아서 뭔가 재밌었습니다만 편집하실 때좀 짜증 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짜증 났죠. 다시 녹음할 수도 없고 뭔가 확신도 안 들고. 더 말씀드리고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밤을 새서 제정신이 아니라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저 요즘 자체적으로 수면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정도 격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 댓글도 새벽 5시 50분에 써주셨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12월 달편 즈음에서는 수면을 잘못 취하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잘 수면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면 잠잘 오지 않나요? 제가 그 정기적으로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분 그 목소리 톤이 되게 일정해요. 그리고 음색도 아주
저음은 아니지만 약간 좀 살짝 가벼운 중저음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뭐 거부감 들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리듬도 일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송 하나쯤은 여러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네, 들으시면 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댓글로 영화 속에서 너네 나 없으면 어쩔 뻔 봤냐? 라는 이 말투 사투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 캐릭터만의 언어 습관 말투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검색해 봤는데 뭐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캐릭터만의 말 버릇 아닌가. 뭔가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을 좀 삐딱하게 남들과 다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자기만의 말투를 좀더 이렇게 많이 좀 쓰고 막 이런 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박화영도 여러분 아, 이 영화 좀 세긴 한데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영화고 저희 방송편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댓글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트위터 글이네요. 곰띠님이 요거 2016년 4월 8일날 써오셨는데 네,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강신혜님 오랜만이죠. 그동안 제가 좀 바빴습니다. 어제 잠깐 방송을 들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와 내부자들을 봤답니다. 기대 이하였습니다. 제가 숭앙하는 안소니 홉킨스 영화에 이병헌이 나오더군요. 예고만 봤는데 이병헌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미스 컨덕트? 이걸 언급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내부자들도 보시고 실망하셨다고 써주시고요. 아, 곰지님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에, 뭐, 수해에, 장마에, 또, 태풍까지, 모두 다 건강, 또 안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편 모두 마치고요. 아, 제가 원래는 신작 영화를 녹음한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깨트려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철비 2편을 봤습니다. VOD로 나왔죠? 좀 실망했어요. 만약 그 영화가 좋았다면 녹음을 했을 텐데, 아쉽고, 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와, 요즘 400만이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VOD가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테넷도 이제 개봉을 하죠. 아, 그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한번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풀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VOD로 여러 번 돌려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극장에 가는 게또 무섭기도 하고, 당분간 신작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기독 시리즈를 이 와중에 계속 녹음을 해야 될지, 아, 뭔가 좀 몸을 좀 사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요. 할게 없으면 기독 시리즈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 청취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또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트위터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둘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 쪽에는 그 월간 리뷰 공간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영화 리뷰를 댓글로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와서 살펴보셔도 되고, 그곳에 여러분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조금 늦게 올리고 있고요.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 뭐 구글의 팟캐스트 이런 쪽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팟빵에는 올리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하네요. 방송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뭐 그냥 동네 슈퍼 그 세일을 하는 거나 가격이 비슷한 것 같던데. 종류가 더 많아서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동네 슈퍼에는 잘 없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은 이제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부드러운 것도 좋고 해서 다른 뭐 해태나 롯데 쪽은 아이스크림 너무 달아가지고 하겐다즈 이런 건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잘안 깔렸어요. 빙그레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좀 당을 보충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과 지방의 조합으로 범벅이 된 식품이죠, 아이스크림. 우린 뇌를 속이는 거죠, 지방과 당으로. 저는 그럼 다음 방송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